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레인보우식스 시즌 한국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7일차 중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어 중계를 받고 있는 여름장마, 그리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해설을 해주시는 삼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데이 7일차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파리스 메이저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삼카님 혼자서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게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자,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돌려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리 메이저 에이펙 예선에서 결국에는 이제 엘리메이터 미스틱 대한민국 선수들이 승리를 거머쥐고 파리 메이저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곳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파리 메이저, 저희가 그동안 이 동남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모여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이루고 있다라는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을 또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팀들과 뭐 오랜만에 격돌하는 저희의 한국 팀, 이제 저희 대표로 나간 엘리메이터 미스틱이 어디까지의 역량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봤을 때도 단 한 장 남아 있었던 그 티켓을 누가 가져갈지, 많은 저희 한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많은 이목이 몰려 있었는데, 경기 내용 자체 초반에 약간은 이제 저희가 전달받은 대로 그런 약간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강행군의 일정에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안정된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따내는 모습까지 정말 기분 좋게 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사정상 이번에 엘리멘트 미스틱 선수들과 파리 메이저 예선을 위해서 호주에 함께 가게 되었었는데요. 참 선수들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뭐 비행기도 연착이 되고, 또 이제 연착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늦게 도착을 했죠. 10시 50분,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벽 3시 아니면 이제 그 전날에 도착한 거에 비해서 이제 공항에 10시 50분쯤 아침에 내려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쉬고 바로 쏜살같이 경기를 진행했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선수들이 비행기 내에서도 계속해서 뭐 전략 전술에 대해서도 생각도 하고 정말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리 메이저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남은 한 자리.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에이펙 지역에서는 푸나틱, 호주의 푸나틱과 일본의 노라랭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엘리먼트 미스틱이 이렇게 이제 아시아 대표팀으로서 파리 메이저에 진출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저희 레인보우식스 시즌 한국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7일차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탠딩표를 보게 되면은 현재 방금 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먼트 미스틱 팀이 이제 라운드 디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등 그 아래로 ASB 뉴라이프, 또 이제 JCL과 타이런트, 레디오 게이밍, 팀 UR, 그리고 매드독스 게이밍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스케줄표를 보자면은 첫 번째 경기가 이제 팀 UR과 그리고 타이런트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와 네 번째 경기는 매드독스 게이밍과 뉴라이프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경기를 치르는 팀들 생각보다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 일곱 번째 플레이데이까지 오면서 그동안 누적된 스코어가 뭐 뉴라이프를 제외하면 그렇게 뚜렷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확실히 발전이 있었던 팀들이고, 또 특히나 오늘 첫 번째 경기 보여주는 UR과 타이런트 같은 경우는 경기를 치렀던 상대들이 현재 상위권에 있는 이제 ASB라든지 엘리멘트 미스틱이라든지 일단 기존의 강팀들과 싸워오면서 경기 자체는 패배로 끝났다고 해도 상당한 경험치를 쌓아왔을 가능성, 그리고 그 성과를 저희가 오늘 볼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선수들은 모두 다 이제 로비에서 대기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맵이 은행과 클럽하우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맵이 은행, 두 번째가 클럽하우스인데, 뭐 양 팀 다 그동안에 이제 프로리그에서는 보여준 적이 없는 맵들이고, 그런 만큼 뭐 준비해온 전략, 새로운 전략일지 아니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경기 양상을 보여줄지가 기대되는 오늘의 첫 번째 매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잠시 선수들 의향을 좀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 그동안 이제 양 팀의 지금까지 전적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JCL 상대로 국경에서 1승을 제외하면은 뭐 ASB 상대, 엘레멘트 미스틱 등을 상대하느라고 현재까지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타이런트가 순위표에서 약간 더 높긴 하지만 일단 타이런트의 2승 자체가 저번 주 레디업 게이밍의 이제 두 개의 매치에 대한 기권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단 양팀다 일단 실제 전투에서의 승리를 얻어올 필요, 그런 식으로 팀의 분위기 자체를 좀 쇄신해야 될 전환점을 이번 주에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물론 상당히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즌의 프로리그라고는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승수를 쌓아 나가면서 팀 자체가 정말로 오랫동안 승리에 굴지려온 이런 팀원들을 위해서 자, 이제는 패배나 무승부가 아닌 승부를 좀, 아니, 승리를 좀 쌓아 나야, 가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자, 팀 UR과 타이런트, 뭐, 사실 이제 상위권은 아니고 이제 중위권과 지금 현재 하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양팀다 더욱더 이제 상위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번 오늘의 승리가 굉장히 절실할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은 모두 준비가 되었고요. 첫 번째 매치 은행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바로 경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한국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7일차 첫 번째 경기는 팀 UR과 타이런트의 경기이고요. 맵은 은행입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이란 맵을 뭐 아예 본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한국 프로리그에서는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뉴라이프가 한번 엘레멘트 미스틱과 격돌을 했었던 그런 전장 외에는 약간 그 빈도 자체가 많이 낮긴 했었고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이제 해외에서도 북미를 제외하고는 은행이란 맵이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프로리그에서 볼수 있는 은행 또한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있을지, 특히나 이제 사실 아직까지도 밴픽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히바나가 제거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특히나 뭐 지하를 먼저 상대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히바나가 유용하게 먹히고 있는데, 자, 여기서 몽타뉴까지 뱀픽 시스템을 통해서 과연 전략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더욱더 로밍 플레이보다는 안쪽으로 수비적인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네요. 방어팀 입장에선. 그리고 타이런트가 여기서 이제 비단 물론 이제 서마이트 벤이 기존에 좀더 은행에서 많이 보이던 그런 벤이긴 했습니다만 히바나를 뺀다는 거는 수평적인 싸움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UR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몽타뉴를 빼버리면서 공격팀이 수평적인 싸움에서 좀더볼수 있는 이득 그런 부분을 없애버리고 자, 몽타뉴와 히바나의 벤 되게 방어팀 입장에서는 해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과 동시에 앞으로 들어오는 방패병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방어팀에서는 펄스가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도 싶은데, 사실 이제 서마이트로 외벽을 하나 그러니까 서버실 쪽으로 입장을 하면서 하나를 부숴주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서버실만 안전하게 먹고 난다면은 사실 트랩도 하나만큼은 서마이트의 이제 바레스 폭향을 사용하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베이라에서 피지. 물론 이제 식스픽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로밍 플레이를 크게까지 할 만한 뱀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뭐 되게 무난한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빚을 활용하면서 뭐 바꾸어 줄지 이런 공격적인 로밍을 활용하는 것 또한 뭐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하를 막으면서 2층까지 강화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뭐 그런 선택은 아닌 걸로 보이고 카베라 픽을 바로 꺼내 듭니다. 카베이라, 물론 이제 자칼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뭐 사실상 이제 특수 능력을 서로 간에 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개개인 선수 간의 피지컬이 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뭐 약간 자칼 픽이 나올 거라라고 예측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카베이라 픽 기선 제압의 느낌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좀 깜짝 조커 픽이라든가 대범한 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 이 와중에 이제 스모크가 자, 얼기설기 지금 붙여 놓으면서 뭐 브리칭 차지 같은 거를 붙여놓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마이크 작업을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거 뭐 RBT 로블러트 선수가 사람만 있다면은 부무장 샷건으로 충분히 제거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칼이 어제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거지만 뭐 히바나를 제거하면서 여기서 벽 자체를 자 골조만 남기고 사람만 못 지나가고 아무것도 붙이지 못하게 해주는 공사로 만들어줍니다. 창문 조심히 확인을 해주면서, 자 지금 제닉스 선수가 이번 라운지 쪽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 어 이거 올라오면서 특수 능력을 당연히 사용해 줬겠죠. 고염 발걸을 한번 사용을 해주면서 자칼의 위치 추적을 좀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도로만 굴려주겠습니다. RBT 선수 대 공격적으로 2층에서부터 오, 돌파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카베이라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머, 2층에 있을지도 모르는 로머에 대한 그런 경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요. 아, 이거 RBT에서, 아, 이 와중에, 그렇죠. 예거가 잡히고 맙니다. 그러면서 정찰에 걸리면서, 이렇게 하면 제닉스 선수, 카베이라의 위치가 위험한데? 아 이거 자칼 잡힌 거 굉장히 좀 큰데요. 물론 이제 인원수가 하나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발열선 포기량 다 위에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인원수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지금은 리전이 있기 때문에 트랩도어로 떨어져 내리는 거 뭐 대처가 있긴 해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연달아 잡힐 수 있습니다. 일단 예고가 잡혔다라는 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방어팀이 그렇게 기분 나쁜 그림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초반에 준비했던 로보 오더들이 한 명의 로봇, 아, 한 명의 공격수만 잡아내고 막혔다라는 점이 뭐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아직은 4대3 방어팀 쪽에서 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은 지금 라이온과 더불어서 도깨비에 특수 능력이 하나씩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순간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방비할 수 있고, 고독이 깔려 있다고 나오지만은 방금 전에 이제 대처를 통해서 한 두세 개씩 지워지는 모습 보인 것 같거든요. 일단 UR 쪽에서는 자신들의 푸시를 매우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들이 충분히 남아있고, 남아있는 시간 40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쉬운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얼기설기 부서 넣었긴 했는데 이거 자칼이 잡히면서 어떻게 붙일 방법도 없고 제거에 남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당당하게 문지방 앞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은 잡힌 요원이 자칼이라는 점, 그 점을 일단 방어팀을 최대한 활용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써봐도 샷건이 아니라면 또 그렇죠? 제거가 안되는데 아 근데 이거 들어왔어요? 저 일단 이명선수 잡혔습니다. 3대3 상황. 아 그리고 가스 던지려고 하는 사이에 도깨비가 잘 잡아줬습니다. 오 설치 성공. 그러면서 리전까지 뒤쪽에 시교 선수의 도깨비가 아까 진입할 때 1킬에 이어서 여기서도 킬 계속 이어주고 있고 제이크 선수 혼자 남았죠. 사망. 굉장히 좀 아쉬웠던 거는 예거가 마저 잡히지만 않았더라면은, 그러니까 사실 하드하게 로밍을 나가는 오퍼레이터는 단 하나만 있어도 괜찮을 거고, 나머지 이제 반로밍을 시도하는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앙계단,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중앙계단에서 철조망을 깔아두고서 상대방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바로 빠르게 잡아냈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대기 장소에서 머물고 있는 인원들에게 견제 사격을 해주는 정도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거가 굉장히 빨리 잡히면서 카베이라가 자카를 잡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인원수 배분 면에서 아쉬운 면이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확실히 자카를 잡아내면서 진입 자체를 좀 까다롭게 만든 것까지 좋지만 초반에 UR 쪽에서 드론도 되게 잘해줬고 그 사이에 오히려 역으로 타이런트 쪽에서는 예이거의 위치가 살짝 아쉽게 느껴지면서 그리고 거기서 예이거가 아예 처음부터 2층에서 카베이라와 함께 대기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거점 방어를 도와주는 시기로 이제 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오더를 해줬으면 모르겠지만 조금 애매하게 중간에 맨 처음에 잡혀버리면서 거기서부터 약간 스노볼링이 시작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펄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IQ가 전판에 뽑히지 않았다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발키리와 더불어서 뭐 뮤트까지 굉장히 조금 뭐 정보력이라든가 정보력을 자신이 가져가고 반대로 상대방을 차단해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가져온 거는 좋습니다만 사실 뮤트보다는 차라리 펄스를 함께 꺼내드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일단 이번에는 조금 더 무난하게 특히나 이제 아까 예의거웠던 용파리 선수가 뮤트로 바꿔주면서 조금 더 뭐 서마이트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상대방 가젯들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기도 합니다. 특히 UR 쪽에 드로닝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막을 가스탄을 뚫고 들어와서 판신 선수의 서마이트가 설치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금고방에서 심박감지기를 통해서 확인해줄 수 있는 펄스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무난하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보전적인 면에 있어서는 발키리가 등장하긴 했습니다. 일단 뭐 타이런트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시는 그런 펄스 같은 되게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 CCTV와 서버실 사이의 심리전을 되게 방어팀이 주도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의 정보전 자체는 크게 요원픽을 통한 이득을 가져가진 않고 있고요. 이거 부무장착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오히려 RBT 선수가 먼저 깔끔하게 헤드샷으로 잡아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샷건 소리 듣고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초탄이 빗나가면서 결국 이어지는 교전 이걸 C7이가 갑니다. 또 이거도 첫 번째 킬 내주는 타이런트. 그렇죠. 아 더군다나 지금 카메라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이렇게 되면 발키리의 의미가 더욱더 퇴색이 되거든요.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시작부터 좋지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국괴비의 해킹이 또 최근 들어 시야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정보전에 치중하는 방어팀에게 가면 갈수록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발키리에 대한 카운터 서마이트가 다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방탄 카메라 시야까지 확인을 했고, 자, 마지막 드론까지 확인하면서, 이제 또 시간은 또 넉넉하게 가진 상태로 거점 진입을, 폭탄 지점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UR입니다. 자, 아직까지 서버 트랩도 오늘 끼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 RBT 선수가 살아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부무장 샷건으로 제거해주러 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뮤트가 서버실에 혼자, 사수라고 있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팀 단위 오더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계속 예이거를 두 번 연속으로 첫 번째 로머로 혹은 이제 계속 이동하는 로머로 올려보내면서 교전을 유도하긴 하는데 그 교전 자체가 네, 일단 그 오더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는 가운데 이제 거점 진입 들어오죠. 이 와중에 폭탄 뒤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수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수류탄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연막을 뚫고서는 들어오기에도 반대편에서 이제 C4를 던져줄 수 있는 인형과 가스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1점 선수가 1킬, 용파리 선수가 2킬. 아 연달아 이거 상대방이 폭탄이 없는 걸 알다, 그러니까 수류탄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지금 폭탄 뒤에서 사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서바이트 아까와 같은 정말 위풍당당한 설치는 불가능하고 여기서 오히려 폭탄 뒤에서 뮤츠가 대놓고 막아주면서 이게 히바나가 없기 때문에 머리 위가 안전하고 투척무기가 없기 때문에 또 있다고 해도 ADS로 막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이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만큼은 이제 공격에서도 사실 이제 뺄만한 오퍼레이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RBT 선수가 자카를 선택을 해주냐 아니면 이제 IQ를 선택해주냐 둘 중 하나를 생각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온과 더불어서 이제 도깨비에 특히나 이제 뭐 이원디아 논리폭탄 저기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을 뺄 수도 없고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반감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카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키리도 나오고 더군다나 이제 펄스도 상대방이 나올 수 있는 의향이 있다 보니까 로밍 클리어가 그렇게 되지 않는 편도 아니라면은 IQ를 끌고 왔으면은 그냥 그런 상황에서 뭐 트위치 드론을 통해서 ADS가 있다면 ADS를 제거해주고 폭탄 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미라거울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테이블 뒤죠. 테이블 뒤쪽에서 숨어서 계속해서 저격을 해주는 인원들을 수류탄으로 몰아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여섯 번째 선택으로 트위치가 세초로 그 스모크가 마에스트로로 바뀌는데, 확실히 방금 전에 아쉬웠던 게뭐 트위치가 아니라 세초였다면은 뭐 조금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었겠지만, 약간 두 번째 라운드에서 세초를 트위치로 바꾸는 선택을 해줬던 UR이 이번에 다시 한번 여섯 번째 선택 통해서 로스터를 변경해주고 있고, 타이런트가 이첫 번째 라운드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에 상대방의 이런 요원 조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예 그 서버실을 이번 방어하고 뮤트의 신호 방해기로 막아주는 식의 방어의 유연한 변경, 그런 공사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 승리로 이끄는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1대1 만들어지고, 양팀다 일단 은행에서 상당히 호각의 경기, 잘 준비되어 있는 방어의 전략, 오더의 그런 두께에 있어서의 차이라든지, 공격할 때도 혹시 알비트 선수의 자카를 잘 활용해주고 있는 UR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움직여보자면은 뭐 캐슬이 함께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뮤트와 함께 리전의 고독으로 상대방을 최대한 2층에서 시간을 소모시켜주려는 모습을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어, 그 바로 앞에 보였죠? 오, 제닉스 선수. 그러니까 방금 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로밍을 굉장히 좀 과감하게 돌긴 합니다. 카베라를 통해서 멀찌감치 2층 사무실을 먼저 와 있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로밍을 이제 대담하게 돌다 보니까 빠르게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먼저 잡아내는 경우도 있었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거점 방어에 아까처럼 두 번째 라운드에서 보여줬듯이 이 방어에 있어서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격적인 로머 거의 내 던지듯이 첫 번째 가서 그냥 최대한 강력하게 조우를 하고 산화에 상관없다라는 식의 플레이를 과감하게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는 아예 진입 자체도 못하게 한 이후에 사망합니다. 그래도 시교 선수가 그래서 틈새를 잘 찔러주네요. 그렇죠. 자, 이 와중에 뮤트가 함께 제거가 당하면서 C4 하나도 제거되어 있는 상황이 하지만, 아, 이거 마에스트로 캠 위치가 굉장히 좀 깔끔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질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거 그렇죠. 지금 리전의 바로 위에 또 발키리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오는 인원들은 모두 다 지금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도 그렇고 세 번째 라운드까지 아, 다 타이런트가 보이죠. 그렇지, UR의 이런 폭발물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해주고 있고, 리전이 나가서 그렇죠. 캠프 다운까지 누는데 성공. 대처 부상, 서바이트까지 부상, 사망합니다. 제이크릭 선수가 마무리. 살리러 갈 약간은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그렇겠습니다. 같고요. 시구 선수가 혼자서 건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요원이거든요. 그렇죠. 뭐 C4가 날아올 수도 있고, 저거 살리러 가다가 아래에서 올 수도 있고, 위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 무시무시한 상황, 하지만, 이모 아, 선수. 이모 선수가 커버 잘잘 줬습니다. 맞았죠. 채광 쪽에서 이렇게. 자, 3대3 상황이지만, 목표 지점이 2층이 아니라 1층인 걸 생각을 한다면,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방어 요원들은 다시 한번 거점을 돌아와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나마 부활에 성공을 시켰고, 부상자를 살리는 데 성공했고, 그러면서 한 명까지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금 더 타이런트 쪽에서의 공격적인 로밍을 잘 활용해서 3대3을 만든 공격팀이긴 한데, 20초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아,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EMP를 제대로 잘 던져주면 고독이 없애주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물리적인 방해 요소인 철조망까지 있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죠. 시교 선수가 이렇게 반대쪽 기록 보관소에서도 어? 있고요. 그러면서 인사 선수까지 부상, 실리 선수가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1초! 남한 시간 1초! 아, 설치하고 있죠, 이미. 설치 성공! 설치 성공! 시교 선수 이거 원하는 거죠. 서로 정보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핑도 계속 찍히고 있고, 들어오면서 1대1.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여기서 대장전? 아, 그렇죠, 시겨 선수. 결국에는 발키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이거는 양팀다 정말 딱두 라운드 만에 서로의 방어 전략을 잘 파악했습니다. 좀 폭발물이 부족한, 폭발물 부족했던, UR 상대로 타이런트가 뭐 방탄 카메라라든지 시야를 어마어마하게 확보를 해왔고요. 다만 시교 선수의 도깨비가 그런 시야를 많이 가져온 타이런트를 역으로 해킹해서
활용해 주면서 서로 똑같은 정보전을 만들어내고 그 시교 선수의 건플레이까지 오늘 깔끔하게 2대1을 만들어줍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라이온과 함께 교전을 벌이고 있던 방어 오퍼레이터가 누구였는지 어떤 선수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했던 게 사실 이제 사무실 안쪽으로 기록 보건소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원을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 로비에서 대각선으로 쬐고 있었던 특히나 이제 2.5배율을 가지면서 굉장히 좀 우월한 교점 거리를 취할 수 있었던 라이온을 상대고 피킹을 먼저 시도하다가 잡히는 모습 보여주었었거든요. 방금 전 같은 실수만 없었다면은 사실 무난하게 좀 막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라이온이 오히려 이제 진입하기도 전에 장거리에서 상대방을 잡아내면서 특히나 이제 기록 보관소 쪽으로 들어오는 문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양측으로 있다 보니까 나머지 남아있던 방어 인원이 굉장히 좀 헤매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조금 더 좀 주의 깊게 플레이를 해야 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좀 타이런트 쪽에서 공격적인 피킹, 상대방에게 이런 공격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은 있으면 좋은 거지만 지금 조금은 억지로 싸움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공격적인 플레이를, 매우 공격적인 피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 물론 이제 처음에 킬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 방어 거점에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해도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고려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렇게 철조망도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스타일을 다르게 깐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깐깐하게 타이런트가 그래도 플레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오른쪽 문에 있었던 철조망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대각선으로 쬐고 있지만 않는다면은 굉장히 이제 진입을 하면서 부수기가 어렵거든요. 반대로 이제 왼쪽의 철조망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대각선으로 피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철조망을 깔아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타이런트라는 팀은 되게 공격적인, 그리고 로머들이 그렇게 걱정이 없는 로밍을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거점 자체의 정보와 공사를 되게 탄탄하게 해줍니다. 매우 짜임새 있는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UR도 이 돌파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창과 방패의 대결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BT 선수의 슬래지와 더불어서 리전이 곧 있으면 교전을 치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드론으로 시야 완벽하게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놀이 폭탄까지 들어가지만 일단 1, 2, 3 선수 빠르게 폰을 떠줍니다. 아, 그냥 들어오는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이제 고독을 깔아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굉장히 시간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RBT 선수 진입을 하되 고독 한번 밟으면서 멈출 수 있을 것 같고요. RBT 선수 좀 가져와서 조심 좀. 아, 이거 천천히 확인됐죠? 이거 시야는 서로 정말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대처가 이렇게 팔 보였습니다. 이거 보였죠? 못 봤나요? 아, 하지만 일어나면서 오히려 리전이 먼저 슬래지를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리전이 누워서 팔 이동하는 게 보였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 RBT 선수는 잡아냈지만 이명 선수가 바로 교환. 그래도 제닉 선수가 펜치 선수 잡아주면서 3대3으로 제보여도 같은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격팀이 외부에서부터 해킹 들어가고 위에서부터의 압박 넣을 수 있는 플레이가 즉 가능해졌습니다. 2층이 클리어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자, 2층 클리어는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접착폭탄을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 슬래지가 잡히기 굉장히 좀 크긴 하거든요. 기껏 2층을 먹고는 있었는데 바닥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 가장 큰 오퍼레이터가 잡히면서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 둘씩 제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기장소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명 선수가 측면에서 혼자 들어오다가 결국 혼자 남아버렸습니다. 3대 1의 상황. 깔끔한 밴디스 방어 이어졌고요. 자, 혼자 남아 있는데 이거 해체킷이 떨어진 거는 확인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방어팀도 알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승거턴. 이거 각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 예거 부상을 시켰지만 제닉 선수의 밴디시 마무리해주면서 예거 밴디시의 대기장소 방어가 결국 위에서부터 말씀해주신 대로 시야를 보기보다는 그냥 내려오는 식으로 돌파구를 찾은 공격팀에게 역으로 제대로 카운트 들어가면서 방어를
가져갑니다. 방금 전 판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오퍼레이터의 상성 관계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에 1대1 교환을 했어도 나쁘지 타이런트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발키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전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전력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죠. 리전이 죽기 직전에 RBT 선수의 슬래지를 잡아내면서 사실 먼저 이제 버틸컷 플레이 수직적으로 계속해서 바닥 작업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록 보관소에 있는 구석구석 굉장히 이제 뭐 제어를 많이 잘 해준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수평을 동시에 사격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렇게 슬래지가 죽은 마당에 더군다나 이제 접착 포격도 없는 상황에서는 기껏 2층을 클리어를 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뭔가 이뤄질 수 없었죠. 자, 그렇게 2대2 서로 상당히 호각의 경기 보여주는 가운데 뮤트를 그냥 뮤트로 섣버트 선택, 숨기는 선택을 해주는 용파리 선수 블리츠를 자칼로 바꿔주면서 블리츠 러쉬인 것처럼 보여주다가 그냥 자칼 뭐 무난하게 지금까지 썼던 픽에서 일단 RBT 선수의 픽만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긴 하고요. 그 외에는 방어팀도 아까부터 뮤트를 그냥 계속 쓰는 방식으로 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뮤트 스모크, 밴디니에고 리전으로 굳어지는 방어팀 2대2에서 다시 지하로 돌아왔는데 아까 자신들이 막았던 오더, 성공적으로 막았던 오더인 그냥 벽을 강화해버리는 식으로 가주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렇게 강화를 한다는 게 더 좋은 게 상대방이 히바다가 없는 입장에서 무조건 서마이트가 나오고 특히나 이제 서마이트는 발효소폭의 두기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괜시로 이제 뭐 발효소폭약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뭐 골초 트릭을 사용한다고 했다가 에몽 선수의 지금 자칼 혹은 이제 부무장 그리고 애쉬의 파세탄을 통해서 깔끔하게 적어된다면은 그러니까 본인들만 손해거든요. 차라리 저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강화벽을 올려보는 게 확실하게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R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발효소 폭약 두 개 중 하나는 이제 좀 CCTV 위쪽에 해체해 봐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히바나가 없기 때문에 이런 CCTV 안쪽까지 들어가서 그 중앙에서 막을 수가 있는 타이런트인데 그 오더를 깨줘야 됩니다. 아까 진입하다 다 죽었더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RBT 선수가 빠르게 애쉬를 사용을 해서 지하 차고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아, 이게 애쉬 픽의 진정한 의미인가요? 또 되게 타이밍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2분밖에 남지 않은데 지금 제닉 선수도 잘못하면은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용파리 선수가 C4로 판시 선수의 서마이트를 잡아내면서 이렇게 되면은 공격팀 굉장히 불리해졌죠? 자, 결국에는 애쉬의 변수가 정말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킹은 찍히고 있죠? 그렇죠. 확인했고 이거 고동만 밟지 않으면은 정말 쥐도새도 먹여 들어가서 순식간에 여러 명을 다수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방어팀 모르는 사이에 안쪽까지 들어와 있지만 애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밀어줄 만한 요원들이 없습니다. 자카르에게서 발자국 찍히는 거 아니까 그냥 빠르게 들어와서 지향사격을 통해서 잡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타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RBT 선수도 일단 우측에 됐지 중앙 계단에서 푸시를 기다리나요? 이거 밟고 놓치지 않았죠. 그렇죠. 이거 보이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RBT 선수 교환되고 일단 아낙스노는 선수가 부상인 가운데 시교 선수가 3대3 만들어주고 부상인 아군을 일으켜줄 수 있나요? 자, 안쪽에서 적도 이동한 거 확인했죠. 자, 그리고 이동 선수의 차칼 빠르게 가서 살리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체력의 손실이 좀 있지만 3대3 상황에서 남은 시간 50초 이번에도 도깨비를 중심으로 얼마나 잘 들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RBT 선수가 대기하고 있을 때 중앙 계단에 의한 압박이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조금은 이제 애쉬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죠. 연막 그리고 논리폭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넘어갈 수 있게 뚫어내지 않아가지고 뭐 C4를 던질 방법도 없고 이거 무조건 그냥 설치 들어갈 수 있어요. 100%예요. 복도에서 그렇죠. 오는 거 기다리면 되죠. 이명 선수. 자, 설치 성공. 이거. 계단에서 이명 선수가 보고 있던 그 에이코그 C7에 사망합니다. 3대2. 아낙스노 선수 체력 별로 없죠.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번 잡아버리면서 혼자 나와버린 제이크 선수의 스모크. 일단 여기서 이명 선수 끊어내지만 2대1 시간도 대략 20초밖에 남아있지 않고 시교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공격 성공으로 3대2로 공격에 이어지네요.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타이런트 입장에서 뭐 이해는 가는 게
저렇게 이제 스모크 가스탄을 던지거나 C4를 던질 수 있는 구멍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본인들은 이제 투척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어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넘어오는 거를 또 방해해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미라가 없는 상태, 더군다나 이제 뭐 발킬이라던가 에코를 통해서 정보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는 저거를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뚫어놓은 상태에서 뭐 투척물을 던져주고 했더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막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니까 사실 저렇게 투척물만 지나갈 수 있게 벽을 공사를 해놓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문지방을 통해서 정식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더 당당하게 설치를 진행할 수 있었죠. 아, 그리고 아까 이제 CCTV를 결국에는 잘 틀어 막았다라는 것을 너무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위쪽에 해치 뚫어놓고 말씀해 주신 대로 CCTV 쪽으로 통로에서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격팀이 위쪽 해치 뚫어놓고 CCTV 장악해서 들어와서 설치까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서로 간의 오더를 그냥 라운드 단위로 카운트를 치다 보니까 이렇게 3대2로 교환이 지금 서로 1승, 1승 1패, 2승 1패, 2승 2패, 3승 2패로 계속 교환만 되고 있는데, 이제는 UR의 방어 라운드, UR 쪽에서 3대2로 또 기분 좋은 포인트 차이로 2대 한 만큼 이제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건 방어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자, 닭을 발키리로 6번째 선택을 해주긴 했는데 두 개의 에이코그, 더블 에이코그 전략처럼 보였습니다만 발키리로 좀 더 시야 싸움 다 주겠다는 낙포친 것 같고, 일단 시엘린 선수가 사실 도깨비를 들어줬기 때문에 이 도깨비를 활용한 시야 싸움, 방어팀의 시야를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를 타이런트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역시나 서버실 내벽 하나를 얼기설기 부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용파리 선수의 슬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만 있다면 굉장히 무난하게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다면은 사실 이제 서마이트 입장에서도 트랩도어를 양측 두 개 다 부술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이제 히바나가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타이런트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픽을 가져온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입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로머들, 지금 예이거도 2층에 와있고요. 그런 방어층 로머들이 어떤 변수들을 만들어주느냐. 아까 이제 타이런트와의 1, 2라운드를 보면은 결국 이 로머들이 처음에 빠르게 끊기면서 방어팀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긴 했는데, 자, 타이런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거래소 쪽으로의 돌파가 보이지 않고 바로 1층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 발자국 찍었는데 RBT 선수의 발자국 찍은 건가요? 아니죠. 지하 쪽으로 보여요. 이거 이렇게 된다면 RBT 선수 더더욱 더 은밀하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의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타이런트 약간 아쉬운 점이죠. 2층을 확인하지 않고 1층으로 진입해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40초 정도 빠른 UR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공사는 들어갔지만, 2층에 있는 로머에 대한 존재 확인을 했지만 그냥 체크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BT 선수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RBT 선수도 괜히 너무 빨리 내려온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일단은 자칼이 있을 때 오히려 좀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 이제 자칼의 발자국을 추적하는 스킬을 믿다 보니까 뭐 이제 슬쩍 한번 보고서는 아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클리어를 안 하고 들어갔다는 거, 이게 오히려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아, 못한 거 같죠? 이거 일부러 드론까지 안 부시고 정말 조용히 잠입하고 있는 예이거 상대로 도깨비가 매우 위험하긴 합니다. 이거 RBT 선수 지금 제대로 지금 뒤잡고 있는데요. 트위치 소파 뒤에 누워있고요. 자, 오히려 지금 소파 뒤에서 드론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를 수 있었는데? 그렇죠? 트위치 전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탐험하면서 5대4 첫 번째 킬 RBT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거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깔끔하게 한 번 더! 하면서 헤드샷으로 시엘린 선수까지 이런 도깨비 사망, 이명 선수가 1킬 추가해주면서 5대2! 아, 이거 지금 위에서도 신경 쓰이고 전면전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연달아서 3킬! 그렇죠. 이게 자칼이 있을 때 오히려 더욱더 상대방이 좀 안일해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쓱 훑어보고 난 다음에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드론을 충분히 깊게 안 돌리는 경향이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좀 종종 나오는 모습인데, 결국엔 RBT 선수가 정말 끈기 있게 기다렸다가 뒤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네요.
이명 선수의 2킬, 그리고 RBT 선수의 3킬, 그리고 2층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UR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2층에서부터 1층, 그리고 나서 지하로 가면서 처음에 2분은 확실하게 2층과 1층 클리어에 소모를 한 반면에 타이런트 이런 공사 타이밍은 뭐 1분 40초 정도로 빠르긴 했습니다만 2층에 대한 체크가 너무 안 됐습니다. RBT 선수가 그렇죠. 거기서 전혀 그 위치를 뭐 들키지 않고 이렇게 3킬을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초반에 정찰의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타이런트.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프로리그 경기이니만큼 정보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저렇게 하드하게 로밍을 나와 있는 굉장히 먼 발치에 있었던 예거를 추적해내지 못했다는 거, 더군다나 이제 자칼과 더불어서 도깨비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뼈아픈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퀴어와 애쉬를 둘 다 꺼내들면서 약간은 이제 빠른 템포 그리고 이제 돌파 자체를 조금 더 주도권을 줄 수도 있는 솔직히 플레이를 그걸 주고 있는데 이명 선수 드로나 커트하고 일단 픽 자체는 스타일 가득 갑니다. 마이스터 대신 미전이 등장하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유탄유를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둘이 있긴 합니다. 애쉬와 더불어서 이제 조피아가 함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바닥 작업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대기장소 3벽이죠. 대기장소 3벽 같은 경우에는 서마이트가 대처를 통해서 빠르게 제거할 수도 있어도 특히나 이제 로비 쪽에서 들어오는 기록보관소 앞에 이 외벽 두 개는 뭐 여차하면 밴디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밴디의 발전기 고압선을 통해서 서마이트가 제거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장소 쪽만 조심을 한다면 방어팀 입장에서 굉장히 좀 수월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이제 트위치와 대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뮤트와 함께 밴디지 같이 나왔다면은 뭐 어느 정도 상쇄도 가능하죠.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그렇게 2층에서부터의 압박이 가능해지긴 했는데 약간 조피아 애쉬를 가져왔을 때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요원주간의 마에스트로가 딱 첫 번째 라운드에 나왔다가 이번 7라운드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뭐 악의눈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뽑은 거라면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유탄을 바닥 작업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뭐 철조망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 바로 앞에 깔려 있는 저런 뭐 철조망 하나하나 그리고 뭐 고독부터 시작해서 ADS까지 이렇게 된다면 뭐 섬광탄 던져주고 하지 않으면 유탄을 계속해서 소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4대2로 이포이스 미드를 만든 UR 쪽에서 이번에 양팀 다 뭐 방어하는 위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게 지하 그리고 1층 기록 보건소 쪽으로 이어주고 있는데 뮤츠가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RBT 선수. 아, 이거 굉장히 또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층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에서부터 상당히 발밑에서 위로 찔러 들어가겠다는 건데 굉장히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고지수 만나겠죠? 아, 여기서 데인지레 RBT 선수 그래도 이거 확인하겠죠? 이거 그냥 안 밟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밟고 가능해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했어요. 자, 여기서의 클라쳐 이거 좋았고요. 자, 이거 사운드 아예 안 내고 그렇죠 뒤를 잡았습니다. 아, 이거 머리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아래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자, 이렇게 들켰기 때문에 데인지를 제거해내고 바로 내려갑니다. 이거 애쉬가 아래쪽에서 잘 와줬는데 아니 이거를 역으로 잡아내고 RBT 선수 이어지고 조피아 일단 부상. 자, 이거는 혼자서 일어나야겠죠. 방금 애쉬의 컴플레가 살짝 아셨던 건데 펜시 선수가 CLN 선수의 세척 끊어주면서 5대3 데릭 선수 또한 바로 헤드샷으로 사망합니다. 1, 2, 3 선수가 이명 선수 그 와중에 커트에 죽어요. 4대2 그렇죠. 남은 시간 30초. 자, 서마이트로 강화벽은 재건해주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본인들이 양각을 넘어서 거의 삼각 형식으로 조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도 너무 많죠. 이제 뒤쪽으로 로비 쪽으로 앞다오겠다라는 것도 있고 아예 2층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위치도 있고요. 시교 선수가 1톤 선수 커트 남아있는 것은 트위치 혼자. 아, 이거 시간이 없죠. 뭐 조총이라 하지만 2킬 그게 참 빛나네요. 아, RBT 선수 방금 전판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제 로머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또다시 뭐 해안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데인지레가 아니라 드론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 애쉬가 뒤로 돌아오면서 정말로 놀라운 기습을 해주긴 했지만 그거 애쉬도 사실 몰랐던 것 같긴 합니다. 애쉬가 들어가면서 알고 있었으면 위쪽에 있는 조피아까지 함께 해주면서 최소한 1대1 교환까지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일단 여기서 5대2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공격 때도 3대2 방어하면서 그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UR. 자, 어느새 5대2 매치 포인트. 결국 여기서 한 라운드만 더 따내면 은행에서의 경기는 UR이 가져가 있는 상황. 자, 픽에 대해서는 또 별다르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만, 타이런트 입장에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거는, 유탄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파세탄이가 아니라 조피아의 뭐 유탄, 진탕, 필리핀카보다는 조금 더 뭐 IQ라든가 슬래지의 수류탄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더, 뭐 상대방을 잡아내는데,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압박, 특히나 이제 이렇게 미라가 없거나 상대방에서 펄스를 잘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번에 일단 2층, 처음으로 2층 방어가 나왔습니다. 양팀 간에 방어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캐슬과 닭 나오면서 2층에 대한 방어도 준비를 많이 해온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슬래지를 들고 왔을 때 캐슬 바리케이트를 예상한 지점에서 바로 깨고 난 다음에도 뭐 복도, 엘리베이터,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넓게 뭐 로테이션 홀을 뚫어놓은 상황에서 하드하게 피킹을 시도한다던가 플레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슬래지의 파쇄망치를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만 드론으로 조금씩 확인을 좀... 근데 이거? 이거 다리 먼저 봤죠? 아, 닭이 에이코 걸어. 아, 이거 P90 소음기. 뭐 마무리 짓는데 실패했고요. 그렇죠. 정말 생채기만 나고 끝났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뭐였냐면은 외벽 쪽에 매달린 상태에서 수류탄을 통해서 고각 키를 노려봐도 충분한, 특히나 이제 뭐 예거가 나오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노려봄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5대2 상황에서 운이 좋게도 일단 타이런트 쪽에서 이 닭의 저격 시도 자체는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아예 지하에서부터 시작하는 애쉬가 잘 클리어하면서 올라올 수 있을지, 2층이라는 데가 결국 건플레이로 어느 정도 또 귀결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거는 RBT 선수가 또 먼저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깔끔하게 전해주고 이명 선수가 P90으로 제이크릭 선수까지 잡아냅니다. 이렇게 트위치와 애쉬 정말로 뛰어난 화력을 갖춘 요원들이 연달아서 사망. 5대3의 압박이, 라운드 스코어도 5대2, 남아있는 요원 수도 5대3,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이 은행에서 지금 타이런트 UR의 RBT 선수의 로밍 플레이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측면 돌파를 해주면서 1, 2, 3 선수가 계단 쪽에 있는 로머를 불러내려는 그런 이거 멀찌감치 피구공으로 결국엔 잡아냈죠. 장거리를 볼 수 있다는 에이코그의 장점을 되게 잘 활용해주면서 이거 에임이 너무 내려갔죠? 2킬째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홀부터 시작해서 장거리에서 잡게 되면은 와, P90으로 3킬 뭐 슬래지가 와도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더 뭐 유탄을 고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진입을 하기 전부터 RBT 선수의 로밍 플레이에 너무나도 빠르게 제거가 되면서 결국에는 6대2로 팀 UR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명 선수의 그런 에이코그 피구공을 활용한 사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방어를 할 때 RBT 선수의 로밍 그리고 이명 선수의 거점 방어가 되게 유기적으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면서 UR이 공격은 이제 타이런트에게 조금 파악을 빠르게 당했지만 뭐 타이런트가 공격에 있어서 조금은 준비가 미숙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UR의 방어는 정말로 철통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데이 7일차 첫 번째 경기 팀 UR과 타이런트의 은행 경기는 팀 UR의 승리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6대2의 승리, 은행에 있어서 확실히 UR, 뭐 그리고 UR이
그동안 진짜 많이 연습을 해온 듯한 모습. 공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런트에게 계속 간파당하고 서로 그냥 라운드씩 그런 오더의 주거니 받거니가 있었지만, 방어를 할 때 자신들이 세 개의 다른 방어 지점을 연속적으로 성공적으로 막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오더가 짜임새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알비티 선수에 대한 타이런트의 이런 정찰에 대한 부재, 이명 선수의 끝에 에이코그 닭의 활용이라든지 거점에서 이제 각도를 잡아주는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면서 지하 1층, 2층을 거치는 은행 한 바퀴 성공을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행 정말 UR이 특히나 이제 뭐 공격도 공격했지만은 RBT 선수의 로밍 플레이를 통해서 깔끔하게 타이런트를 제압을 해 주었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경기 UR과 타이런트의 두 번째 경기에는 클럽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클럽하우스 뭐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리메이크된 맵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로밍 플레이가 더더욱더 극대화된 맵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2층이 서로 이어져 있으면서 결국 이제 병참 사무실과 더불어서 현금방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로밍 플레이를 하기가 수월하고 로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자칼 아니면 이제 도깨비까지 운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맵이만큼 더더욱더 이제 타이런트 입장에선 주의를 요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타이런트가 이런 클럽하우스에서 말씀해 주신 만큼 방금 전 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대로 그 짧은 준비 시간 안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자신들의 방어 라운드에서 보여줬던 적응력이 있는 만큼 그런 오더의 변경, 빠른 적응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 은행은 UR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요. 저희는 두 번째 경기 UR과 타이런트의 클럽하우스 경기로 약 5분 뒤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한국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7일차 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경기 팀 UR과 타이런트의 은행 경기를 보게 되었고요. 자, 은행에서의 경기는 팀 UR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해설을 전해드리고 있는 여름장마 그리고 함께 계속해서 해설을 전해드리고 계신 삼코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 은행에서의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사실 이제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특히 이렇게 은행에서 히바나가 제거가 되면서 하드브리처가 둘이 아닌 단 하나, 특히나 이제 서마이트 발에서 포기한 단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서마이트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전략이 많이 바뀌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개인의 선수들을 따지고 본다면은 RBT 선수, 로블러트 선수의 뭐 예거를 통한 이제 로밍 굉장히 좀 센스 있게 뭐 탁자 뒤에 숨어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2층이 아니라 지하에서부터 상대방을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던가 뭐 굉장히 기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자, 방금 전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첫 번째 방어, 그러니까 공수교대 이전에 타이런트의 방어, UR의 공격만 봤을 때는 UR 쪽에서 물론 시규 선수의 도깨비가 되게 큰 활약해주고 타이런트 측의 정보망을 오히려 역으로 해킹으로 활용해주면서 날카로운 돌파를 보여줬습니다만 타이런트 쪽에서 그런 UR의 오더에 맞춤형 방어를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에 보여주면서 그런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타이런트의 되게 유연한 방어, 유연한 오더를 높게 쳤었습니다만 자 그것이 공수교대 이후에 UR의 방어로 넘어가면서 타이런트가 자신들이 방어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굳건한 모습 보여준 건 맞지만 UR의 그런 방어를 뚫어낼 수 있을 만한 그 여력이라든지 약간 로머들에 대한 통찰 자체가 조금 미흡하게 이루어지면서 UR이 원하는 페이스대로의 방어가 너무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부분이 크나큰 아쉬움으로 남으면서 방어에서 공수교대 이후에 3대0의 스코어로 UR이 결론적으로 6대2의 승리를 가져간 게 성공했다라는 점. 결국에는 UR 쪽에서 준비해 온 것을 타이런트가 방어로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카운터 칠 수 있다고 해도 공격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도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팀 UR 측이었나요? 일단 선수 한 명이 ESL 와이어가 문제가 조금 생겨서 접속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뭐 ESL 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이제 정식 프로리그 경기, 특히나 이제 그 와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경기 중에는 ESL 안티치트라던가 이제 와이어 같은 또 다른 뭐 핵감지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두고서는 이제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호환성 문제가 조금 많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이런 식으로 접속에 조금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조금만 양해를 해서 기다려주시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타이런트 소속 선수 단 한 명만 들어오게 되면은 클럽하우스 경기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프로리그라는 것을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이 방송 자체가 뭐 딜레이가 걸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제3자까지 있는 이 리그 주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리그 포맷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수들 어쨌든 그렇다고 빠르게 준비가 되면서 이제 두 번째 맵이죠.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준비해 왔을지 UR의 오늘 되게 짜임새 있는 오더도 오더고 선수들의 움직임도 매우 좋지만 타이런트가 결국 그런 오더를 뛰어넘는 자신들의 준비성과 피지컬과 그리고 적응력까지 다 보여준다면은 또 호각의 경기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호각의 경기력을 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두 번째 맵에서 일단 첫 번째 맵에서는 6대2의 패배를 가져가긴 했지만 타이런트가 충분히 주도권을 또 빼앗아 오면서 오늘의 승부 과연 1패 이후에 1승 그렇게 1승 1패로 끝을 낼 수 있을지 뭐 그건 이제 선수들이 클럽하우스라는 맵 또 이것도 잘 안 보이던 맵이긴 하지만 클럽하우스라는 새롭게 변한 맵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해왔느냐부터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다시 뭐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흥분되는 소식들을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나갔던 엘먼트 미스틱 선수들이 에이펙 퀄리파이어 파리스 메이저 에이펙 퀄리파이어를 호주 경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차지를 하고 마지막 아시아 대표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리 메이저가 저도 갑자기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8월 13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약 일주일간 진행되는 굉장히 좀긴 메이저 대회로 알고 있는데, 자, 이곳에서도 이제 아시아 대표팀으로서 대한민국 팀을 볼수 있다는 점, 또 그리고 이 파리 메이저 대회도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를 중계를 해드린다는 점, 그것도 미리 조금 더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 모두 준비가 되었고요. 두 번째 맵 클럽하우스 곧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아니, 시청자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선수들 의견을 물어보고 준비된 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모두 준비가 되었고요. 저희는 바로 경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프로리그. 자, 대한민국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7일차 두 번째 경기. 팀 UR과 타이런트의 경기고요. 맵은 클럽하우스입니다. 자, 일단은 서로 이제 공수가 뒤바뀐 상태에서 타이런트가 이번에는 공격으로 시작한다는 점. 이 맵에서 주도권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그 공격으로서 먼저 맵의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뭐 사소하다고라고 하면 사소할 수도 있고, 내 심적으로든 혹은 전략적으로든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요소인데, 자, 그 요소를 살려줄 수 있을지. 일단 자칼 벤으로 유아리 자신들이 잘 활용했던 자칼을 빼주고 있습니다. 자, 자칼이 제거가 되었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워낙 이제 클럽하우스가 개편이 된 이후로, 로밍 플레이를 하기가 좋아진 맵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맵이 굉장히, 코너 바이 코너, 결국에는 이제, 촘촘하게, 특히나 이제 근접전 CQB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맵이 개편이 되었고요. 더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뭐, 도깨비와 자칼, 뭐, 아니면 뭐, 라이언에다가, 뭐, 그렇지 않다면은, 반드시 이제 한 명이 드론을 미리 굴려준 상태에서 로밍 클리어를 하러 가야 되는 뭐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자서 로밍 병력을 찾아내면서 몰아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더더욱 더 로밍 플레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자활과 도깨비까지 제거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이 맵에서 뭐 흔히 빠지는 이제 서바이트나 히바나 같은 요원들 제외하더라도 뭐 블리츠 같은 픽이 빠지지 않은 것은 살짝 뭐 의아하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동시에 서로 되게 잘 써주던 픽들을 타이런트 쪽에서 UR의 도깨비를 제거해 주는 거는 뭐 이전 경기를 봤을 때는 매우 이해가 되는 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에코가 밴이 되게 됩니다. 양팀다 미라와 에코는 저번 맵과 함께 공통적으로 밴을 해주고 있고요. 자, 클럽하우스에서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죠. 보통 이제 지하를 선택하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이제 뭐 2층, 특히나 이제 현금방 쪽을 선택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서마이트 트위치 쓰레지 몽타뉴 방패로 가주고 있는데 첫 번째 방어쯤 말씀해주신 그 CCTV 많이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리메이크 이전에도 특히 한국에서 많이 쓰였던 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몽타뉴가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이거는 그냥 차고 쪽 진입을 굉장히 그냥 수월하게 바로 들어가겠다. 아, 여기서 고독 없이 플레이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리전 없이 플레이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껄끄러울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섯 번째 선택 단계를 보고 몽타뉴를 생각을 해서라도, 사실 몽타뉴 외에도 뭐 고독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오퍼런트도 굉장히 효율적인 현금 보관 시간 CCTV 통제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Attackers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게 되면 이거는 몽타뉴 굉장히 뭐 수월하게 차고로 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타뉴라는 픽, 이거는 결국 이제 라이온과 함께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히바나 서바이트는 길을 열어주고 공세를 펼친 것과 동시에 라이온 트위치 몽타뉴가 화력과 푸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RBG 선수의 로밍에,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맵에서 되게 정찰을 잘 피해갔던 RBG 선수가 변수를 만들어주면서 이런 매우 강력한 수평적 푸시, 방패병 푸시를 뒤에서부터 무너뜨려 줄수 있을지, 로머들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로밍 병력 활용도를 어떻게 보여줄지. 근데 사실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제 몽타뉴가 차고를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밍 나기가 굉장히 껄끄럽기는 합니다. 지하에서부터 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1층에서부터 바이크 차고 쪽으로 들어오기에도 분명히 이제 한 명씩 보는 인원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몽타뉴가 속수무책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뭐 밴디 컨트롤을 하고 있던 뭐 인원들을 밀어내는 건가, 아니면 이제 이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밴디에서 고압선부터 해서 ADS까지 깔끔하게 제거하고 강제적으로 이제 서마이트가 기다리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뭐 비칠 필요도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타뉴 밀고 들어가면서 작은 창문에서 계속해서 압박해줄 거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정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밴디시 서마이트는 이제 외곽으로 돌고 있고 몽타뉴 매우 빠르게 그렇죠. 아 이거 고독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널찍하게 밀고 들어올 수 있고 그냥 쭉 밀어도 되죠? 이거 밀고 들어가서 자 뮤트도 창문 뒤로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밴디시 몽타뉴 봐주면서 뮤트가 일단은 문 쪽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공급 요원들 컷 체크해 주다가 창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로미 병력 확인을 했습니다만 재빠르게 지하로 도망갑니다. 이온드 쓰고 이건 푸시해서 제거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용파리 선수 뒤따라오고 있는데 뮤트가 각도 잘 재고 있고 비질 자신을 잡으러 오는 요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차피 로밍 병력을 클리어할 필요도 없이 차고 쪽을 확실하게 뚫어낼 수 있다면은 차고 쪽에서 뭐 로밍 돌고 있는 인원 한 명 확인해 준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몽타뉴 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마이트가 먼저 예쁘게 잡았네요.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에서부터 침실에서부터의 러쉬 가지고 있고 다만 이쪽은 아까 알비트 선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해주고 있고 제닉 선수가 2킬째 5대3으로 좋은 시작 하고 있는 타이언트. 아 이거 몽타뉴를 막아낼 방법이 없죠. 알프 선수가 자 힘냈지만 부상 아니 혹은 빈사로 보이죠. 어떻게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펜스 선수와 그렇죠 아직 살아는 있지만 이거 나오다가 바로 잡히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이크 선수가 끊어주고 이명 선수 혼자서 4명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내려가면서 1킬. 자 시간은 25초. 이제는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스의 위치를 대충 파악은 됐을 겁니다.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이명 선수 시간 되게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설치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이거 스위치가 아 이거 설치 안 하나요? 아 이거 뭐 언제까지 지금 볼 거죠? 해야죠? 자 1초 남은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몽타뉴와의 1대1 하고 있는 스모크. 자, 일단은 1, 2, 3, 4, 4 이거 잡히면 큰일나요? 아 그래도 설치됐어요. 설치 성공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1대1만큼 몽타뉴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거 철조망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도는 거 느려져요. 아, 가스탄이 남아있지 않는데 위로 올라가서 자 아 이거 구석 완벽하게 자리 잡았죠. 근데 이거 배터리? 해치테이크 넣어줍니다. 이명 선수 시간 잘 써야 돼요. 자 조금 더 버텨야 돼요. 팀을 보나요? 5초는 더 버텨야 되거든요. 아 가스가 없는 게 이렇게 아쉬울 줄이야. 자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장전을 왜 해요? 장전을 왜 해요? 재장전할 때가 아니죠. 아 결국에는 공격팀이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유저들이 체험할 수 있는 4초의 시간이 아니라 프로리그 7초이기 때문에 뭐 시간은 그래도 아슬아슬했을 것 같습니다. 뭐 장전을 하지 않고 바로 했어도 아슬아슬하게 패배할 것 같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아쉽게 되었네요. 아 근데 여기서 이병 선수 정말 거점 방어로서 그 알베트 선수의 로밍이 있다면은 역시 거점 방어에 이명 선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화려한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측면에서부터 끊으면서 들어오는 결국 이제 공사장을 먹고 차고 쪽으로 빠르게 들어온 몽타뉴와 측면에서 이제 밀어주는 다른 공격팀 요원들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뭐 팀 단위로 봤을 때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제이크릭 선수였었나요? 트위치가? 이거는 빠르게 설치를 진행을 했어요. 저 너무 이제 간을 보다가 팀을 굉장히 조금 위험하게 만들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판신 선수가 리전을 선택을 해주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창고를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현금 보관실을 하면서 이제 차고를 홀드하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리전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트위치를 통해서 뭐 일일이 하나하나씩 잡아내주는 게 아니라면은 뭐 계단 올라오는 계단에 하나 더군다나 이제 계단 앞쪽을 보시면은 이게 작은 이렇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판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속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곳에 하나 뭐 띄엄띄엄 하나씩 하게 되면은 EMP를 던져줘도 하나씩밖에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고독 하나에 EMP 하나의 교환이라고 치면은 고독을 7개를 가지고 있는 리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진작 나왔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몽타니가 빠르게 압박 플레이하는 걸 저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움이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렇게 판넬 뒤에 숨깁니다. 아마 몽타뉴라는 픽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한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런트 쪽에서 그런 픽을 통한 초반에 요원 선택을 통한 플레이 좋았고 트위치가 정말 아슬아슬하긴 했습니다만 그 설치에 성공을 하면서 1대1 끝까지 버텨준 몽타뉴가 가져다준 승리가 되었지만 자, 그것에 대한 대처 이 리전으로 가져와주는 상황에서 UR이 1대0으로 뒤처지는 상황에서 알피 선수 로밍이 계속되고요. 자, 이번에도 RBT 선수의 예거가 로밍을 시도를 하는데 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하가 아닌 입장에서는 로밍을 그렇게까지 하드하게 돌 필요는 없거든요. 아 이건 드론의 위치 드러났고요. 다만 제거하고 RBT 선수가 고독 하나 바뀌어버린 이 바의 구조를 활용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14리 못 들어가고 있고요. 몽타뉴도 드론 돌려주면서 일단 되게 안정적으로 이번 침실 창문이 아닌 이제 침실 측면에서부터 서마이트가 뚫어주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제 리전이 나오는 거 알았고 이렇게 이제 차고 쪽에다가 계속해서 리전의 고독을 깔아둘 걸 알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미는 것 자체는 지금은 이제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동원은 방어급히 도망갔고 철조망 사이 너무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 제닉스 선수가 스모크 빠르게 잡아내 줬습니다. 제닉스 선수 여기서 이명 선수 끊어주면서 히바나의 저격 성공. 이제 펜시 선수까지 여기서 끊겼고요. RBT 선수가 계단에서부터 진입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시엘린 선수 체력 좀 깎아주는 제이크릭 선수가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CCTV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사각들에 대한 견제가 주어지면서 시골 선수까지 그냥 축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몽타뉴가 뭐 그다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노란핑 계속해서 옐로우핑 찍으면서 확인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제이크릭 선수 마무리로 깔끔하게 헤드샷 알비트 선수의 예거를 제거해내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거 이제 물론 몽타뉴라는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요원에 대해서 시선이 가는 게 당연하지만 측면에서 특히 자신들을 만들어 놓은 각도에서부터 이 몽타뉴가 온 방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요원들에 대한 견제가 약간은 아쉽게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킬이 하나 나기 시작하고 한 명이 잡히면은 거기서부터 이 각도들이 공격팀을 위해서 열리면서 정말 막 뒤쪽에서 맞고 옆에서 맞고 그럴 수밖에 없는 CCTV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지하로 이동을 합니다. 두 번의 패배 이후에는 결국에는 더 이상 홀드를 하지 않고 자, 지하 무기실과 예배실로 가주는데 공격팀도 지금 뭐 큰 편 없이 이제 슬래지 정도 골라주고 있고 닭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식스픽을 통해서 상대방이 몽타뉴를 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전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워낙 지금 프로리그부터 시작해서 일반 유저들한테까지 굉장히 강력한 오퍼레이터로서 사랑받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더더욱더 이렇게 이제 방패 오퍼레이터를 밀고 들어왔을 때 스모크와 더불어서 리전이 함께 있다면은 조금 더 쉽사리 제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이렇게 뮤트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니까 부엌차고죠. 뭐 부엌차고 위에 이제 비폭탄 지점 위에 올라가서 뮤트를 통해서 막는 것 외에는
사실 이제 뭐 무난하게 다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시 선수가 뮤트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나머지 인원을 대신해서 뭐 리전을 꺼내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뭐 일단 자신의 지하방어를 위해서 또 에이코그를 하나 들고 온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상대방의 픽을 방어 지점으로 뭐 카운트 치겠다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명 선수의 닭. 이명 선수에게 또 믿어볼 수 있는 거기도 하죠. 자 일단은 팀 UR 방금 전에 은행에서 모습과는 다른 굉장히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초반에 방패 몽타뉴를 활용한 공격을 제대로 꽂아주고 있는 타이런트긴 합니다만 이제 지하를 상대로도 한번 넣어줘야 됩니다. 배드 위치는 이제 드러났죠? 그렇죠. 빠르게 확인이 됐고 접착 포격을 통해서 아 빠르게 잡아내보려고 했습니다만 빠른 판단 도망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디바나가 접착 포격까지 들어주면서 결국 이제 넓어진 2층의 공간에 대한 압박을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찔러주고 있고요. RBT 선수 매우 조심스럽게 이제는 중앙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2층에서부터 1층으로 아 이거 RBT 선수의 이제 로밍을 찾기 위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자칼이라던가 도깨비 같은 오퍼레이터가 제거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몽타뉴는 상대방을 클리어하러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러 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느린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지하를 먼저 미는 선택을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인원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해시 들어주면서 결국 다용도실까지는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몽타뉴도 좀 조심해야죠. 측면이 아직 이제 노출되어 있고 알피트 선수 밴디샥 살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저 주방 트랩도까지 제거하는데 성공을 하고 아직까지도 RBT 선수 이제는 주방 트랩도가 뚫린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왼쪽에 하나 자 그리고 이제 바테이블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비까지 앞에 하나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리 들리죠? 자 이거를 아슬아슬하게 잡아냈어요. 안학수 선수가 바로 이어주면서 5대3까지 자 초반에 이런 로머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템포를 늦춰주는 식의 플레이 아까 은행에서 UR이 이기면서 활용했던 그런 식의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힐까지 받았고요. 그렇죠. 선수. 깔끔하게 받아주고 결국에는 힐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슬아슬한 피로 서마이트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닭이 약간의 체력 손실이 있는 가운데 CL 선수 결국에는 몽타뉴가 도주 타격을 해야 되는 이거 탄환이 없어요. 아 탄환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예이거가 1킬 더 추가를 해주면서 UR의 이런 방어 오더가 먹혀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4라운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몽타뉴를 통해서 밀고 들어가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만 리메이크 된 이후로 2층을 로밍을 할 때 특히나 이제 뭐 상대방이 지하를 선택을 했을 때 2층 로밍 클리어하기가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뭐 도깨비와 더불어서 라이온 그러니까 도깨비와 더불어서 자칼 혹은 뭐 그 외 오퍼레이터 단 하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앞쪽으로 드론을 굴려주면서 빠르게 상대방을 확인해주는 인원이 한 명씩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로밍 클리어 하나를 위해서 적어도 병력 2명 이상 오퍼레이터 요원이 2명 이상 힘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2대1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CCTV로 들어가는데 사실 그 UR의 로머를 활용해서 승리를 가져온 이런 템포 자체를 아까 1, 2라운드에서 타이런트가 몽타뉴 활용해서 잘 깨줬는데 세 번째 라운드에서 다시 UR이 조금 이제 중심을 되찾긴 했습니다. 이대로 이제 네 번째 라운드 CCTV 똑같이 공략하는데 몽타뉴가 들어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로머들이 잘 흔들어줄 수 있을지 RBT 선수의 행보가 그 어떤 라운드보다도 중요해진 이번 네 번째 라운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현금 보관실을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이제 리전까지 함께 있고 이게 계속해서 특히나 이제 야외 쪽 발코니 내벽이라고 해야 될까 발코니 외부에서부터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는 게 거세다 보니까 이거 발키르 카메라 하나쯤은 야외 뭐 힌벤 쪽이라던가 아니면 나뭇잎 위쪽으로 한번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1. 시야를 조금 더 가져가고 리전과 발키리를 활용한 시야 싸움.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몽타뉴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제이크리 선수의 트위치의 파마스를 인해서 이몽 선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모크를 운영하고 있던 요원이 너무나도 이제 빠르게 잡힌 것, 뭐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한다면은 방금 전과 같이 똑같이 몽타뉴를 압박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전처럼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이 차고를 통한 돌파 다시 한번 준비해주고 있습니다만 뒤로 돌아가는 예이거. 그렇죠. 아, 굉장히 멀리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아웃플레이까지 가능한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탐색 단계. 그렇죠. 아, 이거 멀찌감치 저희 입장에서는 실루엣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 결국은 공연장 외벽 문을 뚫고 나가서 발코니 쪽에 있는 오퍼레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했죠. 용파리 선수 정말 날카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얻은 시야를 어떻게 활용해 줄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죠. 남아있는 드론 돌파구 접어 뚫어놨습니다. 이번에도 이 시엘린 선수의 든든한 몽타뉴를 밀면서 키를 가졌지. RBT 선수는 이번에 2층 중앙 계단 이동해 주는데 조금 더 RBT 선수 중심으로 아웃플레이 혹은 나와서 거점 바깥으로 나와서 싸워주고 있는 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접착 포격 붙여주면서 브리칭까지 시도했고요. 아, 이거 에몽 선수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먼저 싸워주는 RBT 선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원투쇼. 어, 근데 아니 이거를 반대에서 잡혔어요 오히려. 아, 이거 신구 선수 그렇죠. 아, 이거 몽타준 이뤘다는 거 굉장히 큰데요. 아, 그리고 지금 트위치도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RBT 선수도 뭐 아, 그렇죠. 또 빈사 상태긴 한데 한 명은 부상이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거 살리는 데만 해도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아, 되게 애매한 시간에 부상 걸리고 아군이 꽤나 멀리 있는 상황. 아, 이거는 그냥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멀리 있는데요. 아, 살려 갑니다. 라펠로 넘어서. 자, 이거 살리고 나면은 아마 한 번의 러쉬 타이밍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4대 4 물론 RBT. 아, 이런 상황에서 E1D를 먼저 쓴 거는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죠. 굉장히 잘못 선택했어요. 자, 마지막 E1D가 다른 팀원들과 연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활용이 되었지만 어, 그래도 잡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명 선수까지 잡아 주면서 4대 2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오, 선수도 여기 꽤나 위험하죠. 그렇죠. 그 기울이기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잡히면서 판시 선수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와, 근데 충수로 용파리에서 잡아냈고요. 체력이 별로 없는 리전. 시간이 없는 공격. 아, 제닉 선수가 마무리 지어 줍니다. 방금 전 굉장히 위험했을 뻔했었는데요. 방금 전 이제 그 삼카이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함께 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단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이온의 유원디가 너무나도 빠르게 켜지면서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자, 그래도 스모크 침착하게 잡아내고 나머지 인원들 차례차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서바이트가 트위치를 살리면서 함께 온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네요. 이게 그 1, 2라운드 이어서 네 번째 라운드까지 CCTV에서의 방어를 봤을 때 그 UR 쪽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 네 번째 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그 위험을 느끼고 변경을 해줬습니다만 CCTV 안쪽에서의 위치 배정이 되게 아쉽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CCTV 안쪽에서 상대방이 각을 잡고 들어올 때 그 사선에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두 명, 세 명이 반격도 못하고 쓰러지는 게 똑같은 패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몽타주가 있든 없든 일단 방어팀의 위치 선정 자체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시교 선수의 예고가 공연장까지 멀찌 나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간이 많이 끌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중앙 계단을 올라와서 특히 이제 C4가 터지면서 그 묻히는 소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올라오면서 몽타뉴를 잡아낸 것까지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시엘린 선수죠. 시엘린 선수의 이제 몽타뉴를 활용해서 푸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던 타이런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였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뭐 잘 이겨내긴 했습니다. 3대 2에 결국 시스템이 안쪽에서 싸울 때 남아있는 거점 방어 요원들의 배치도 중요하고 일단 몽타뉴 자체에 대한 면역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공격팀이 어느 각도에서 볼 수 있는지 그곳에 대한 위치가 조금 아쉬워 보이기는 하는 6월 3대 2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역으로 타이런트 입장에서는 첫 번째 맵에서 조금은 빼앗겼던 이런 주도권을 되갚아 줄만한 이 흐름 자체, 기세 자체를 탔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파도처럼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시엘린 선수의 몽타주를 중심으로 한번 CCTV 그 안쪽에 적들을 몰아넣으면 거기서부터는 너무나도 쉽게 환영을 해버립니다. 그 기세를 이어서 4대1로 공격에서의 뛰어난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마지막 공격 라운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은행에서와는 다르게 타이런트 입장에서 이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략 하나, 물론 이제 계속해서 잘 먹히다 보니까 하나만 꺼내온 걸 수 있고 계속해서 뭐 더욱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은행과는 다른 클럽하우스 정확하게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전략을 마음껏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오, 와 이거 굉장히 아슬아슬했죠? 아, 저 드론 구멍을 활용한 플레이가 한번 나와봤었습니다만 서마이트 잡아내는데 실패한 게 너무 큽니다. 그렇죠. UR도 쉽지 않아요. 감전도 조심해야죠. 자, 트위치가 이거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 그냥 감전 비비고 난 다음에 트위치 드론을 통해서 수술을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돌파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리셋은 일단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감는 트위치 느낌이죠. 아, 그렇네요. 자, 이전 라운드 바로 뷰위치. 하지만 이제 반피로 리셋된 123 선수의 서마이트 저 감저 고압선을 제거해내고 저 측면 벽을 제거하고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투입 이제 진입로를 만들어내고 라이온은 혼자서 공연장에서부터 푸시. 이거 시엘린 선수 몽타뉴가 그 바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 한번 확인해준 상태에서 이제 용파린 선수의 라이온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바 쪽이 아니라 바로 그냥 라운지에서 2층 현금 보관실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타이러스 쪽에서 지금까지 잘 먹히던 오더에서 변경해서 몽타뉴를 로봇 클리어링에 한번 활용해주고 남아있는 시간 1분 남짓으로 좀 빠듯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UR이 감지해내고 화력전으로 이제 창문 바깥에 있는 분들을 제거해낼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줄지가 중요합니다. 고동 맞은 상태에서 판시 선수가 잡아내는데 성공했고요. 자, 연달아서 두 번 해체키까지 지금 다운. 이래서 지금 몽타뉴 같은 방패 오퍼레이터를 픽을 했을 때 리전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자, 여기서 물론 이제 몽타뉴가 잡히는 것만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시간을 여기까지 써놓고 리전한테 두 명이 잡혀버렸다는 것은 공격 입장에서 되게 성급해진, 조급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 이거 가스탄 지금 두 개나 남아있어요. 가스탄 두 개 있으면 지금부터 뿌려도 시간 충분하거든요. 자, 결국에는 알비튼 선수 마무리. 여기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방어 소모하는 UR. 이 와중에서도 고독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죠.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아까부터 계속 이어지던 승리 패턴이 아닌 조금 더 로봇 쪽에 신경 쓰면서 시엘린 선수가 옆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결국 오는 길에 이 리전 고독을 밟고 리전에게 커트되고 따라오던 서바이트가, 그러니까 일단 리전한테 잡히는 그 타이밍에 서바이트가 뚫기 전이었다는 게 되게 큽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은 뒤에서 뚫어낸 이후에 푸시를 들어가면서 뭐 지원 사격 혹은 교환까지 이뤄낼 수도 있었지만 결국 리전이 두 번 1대1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좀 빠듯하게 썼고 그래서 뒤쪽에 벽이 완전히 뚫리는 걸 기다리지 못한 약간의 조급함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3대2가 만들어졌고 UR 쪽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방어해낸 이후에 공수 교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닉스 선수가 다시 한번 카베이라를 꺼내들게 됩니다. 여기서 제닉스, 물론 이제 로머를 양 팀 다 CCTV 방어에 있을 때 많이 써주기는 합니다만 자, 카베이라 픽 무언가 계속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카베이라 픽이 여기 유틸리티의 부족, 다른 아군들 도와주기도 힘들고 자꾸 액티브 능력으로 써주겠다라는 가지고 네 자칼바 요원들에 대한 카운터가 안 가면은 요원의 핑이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잠깐 그 삼관님 목소리가 좀 끊기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이스 프로그램에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제닉스 선수가 다시 한번 카베라를 선택을 해줬는데 뭐 나쁘지 그 아까 전보다는 나쁘지 않은 게 무엇보다 이제 자칼이 없고요. 자칼과 함께 도깨비가 벤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CQB가 근접전을 이루어지는 맵에서 뭐 권총의 이제 근접 데미지도 최대 데미지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의 데미지에다가 이제 스파스라는 대인전 특히나 이제 근접 대인전을 위한 그렇죠 샷건까지 들고 네. 있다는 점에서는 뭐 방금 전 맵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굉장히 강력한 면모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카베이라라는 픽이 좁은 맵에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도 하겠고요. 근데 방패를 고르지 않은 부활 쪽에서 좀 더 이제 유탄류를 많이 들고 오는 식의 오더로 혹시는 어떻게 해줄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온을 똑같이 들어주고 있긴 하고요. 그렇죠. 자, 반대로 하면 이제 라이온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제 카베이라를 뭐 압박을 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드론 확인해주면서 1층을 빠르게 혼자 클리어할 것으로 보이고 카베이라가 돌아오는 타이밍을 또 애쉬가 끊어줄 수 있다라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E1D 쓰고 바로 침실 쪽으로 들어가줍니다. 체력단열실로 라이온이 들어가주는 가운데 애쉬와 라이온 이제 동선 합쳐지죠. 그렇죠. 자 그래도 굉장히 잘 들어있지만은 리전의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매섭습니다. 이거 드론 걸리고 위에 못 받고 아 카베이라 지금 조금만 더 위로 봤으면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 여기서 자신을 뜨는 주고요. 그쵸? 여기서 살짝 그 달림이 있었습니다만 애쉬가 뭐 운이 좋게 살아나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쪽으로 발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들어갔고요. 아 권총 이후에 마무리 지어주지만 이런 애쉬가 알고 있죠. 로블러트 선수 결국 교환은 성공합니다. 바로 끊어줍니다. 4대4 일단 여기서 라이온 잡혔습니다. 그리고 고덕질을 밟는 알비트 선수. 그러면 다 뚫어주면서 현금 보관실 확인해주고요. 이거는 충분히 원샷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가스를 통해서 압박 다시 한번 줍니다. 남아 시간 45초. 제 꼴찌는 역할이 성공 위험했죠? 중간탄 일단 피해냈고요. 제대로 봐주고 있지만 측면에 유탄으로 뚫어놓은 그 구멍으로 들어오는 알비트 선수 끊어주는 1,2,3 선수. 자 결국에는 까불게 환신 선수가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2대3 상황. 그리고 아나쿠만 선수가 1킬 추가. 남아시간 20초. 하지만 1,2,3 선수가 잘 잡았죠. 하지만 신경 선수 잡아낸 후에 부상. 벤츠 선수가 3킬째. 아 이거는 설치할 것 같은데요. 이거 빨리 내려간 건 잘한 거죠. 이거 선택 정말 잘한 거예요. 제이크릭 선수. 자 내려갔는데 측면 올라옵니다. 남아시간 5초. 아주 이거 성공하고는 설치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공은 했지만은 아무튼 알고 있습니다. 벤츠 선수 4킬 가능할 것인지. 오히려 본인들의 철조망소를 지금 낚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반시에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월샷을 통해서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방금 머리 살짝 보이는 것을 그리고 뒤로 돌아오는 위치까지 잘 파악해주면서 여기서 자 공격을 성공하게 된 UIR 템포를 3대3으로 따라잡았고 알비트 선수가 유탄 쓴 이후에 들어가다 잡히는 그림까지 좋았지만 약간 방어팀 입장에서 좋았지만 측면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히바나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 CCTV라는 지역이 생각보다 화력전에서 방어팀이 오늘 좀 막기 힘들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UR 굉장히 잘 따라왔습니다. 3대3 상황까지 타이탄 스코어를 가져가면서 특히나 이제 방어 때와 이제 공격이 굉장히 좀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나 이제 뭐 좋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공격이 굉장히 강한 팀 혹은 이제 방어가 굉장히 강한 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페이스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UR이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UR 이렇게 공격을 가져왔을 때 일단 자신들이 첫 번째 라운드까지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으로 그대로 이 매치를 접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제닉 선수가 카베라 써주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뭔가 준비해온
이 카베이라가 먹힌다라는 전략이나 오더력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뭐 더군다나 이제 뭐 방금 전 매치에서도 나쁘지 않았었고, 사실 아까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근접 CQB 상태에 들어갔을 때 뭐 스파스 그리고 권총의 데미지가 굉장히 경악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근접에서 1대1 혹은 이제 1대다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도 그다지 나쁜 오퍼레이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번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6픽을 꺼내들면서 또 카베이라를 선택을 할까? 라는 허점을 또 찌를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어제 한번 사실 이제 카베이라만큼 심리전을 요구하는 오퍼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꺼내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아, 그런 카베이라를 활용한 픽에서의 심리전, 그리고 카베이라의 그런 측면으로 붙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그런 근접으로 붙었을 때의 화력을 살려주는 플레이, 그런 짜릿한 플레이가 오늘 7라운드에서 나올지. 자, 3대3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쪽이 앞으로 남아있는 3개의 라운드에서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역시나 그리고 제닉스 선수 지하 예배실에서 잘 숨어있는 상태에서 카베이라로 뭐 일반 캠부터 시작해서 발킬의 체력을 주실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베이라 하지마. 아까 한번 나왔던 로봇트의 지금 드럼 보고 있는 거 알면? 네? 노려볼만도 할 것 같은데요. 각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 드론 돌리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런 정찰 이어주고 있는 UR이긴 합니다. 자, 이 과정에 이제 슬금슬금 제닉스 선수 다시 한번 움직여줍니다. 제닉스 선수는 계속 이 위치를 바꿔주는 가운데 공격팀도 지금 각도 제대로 봐주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RBT 선수와 만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자, 애쉬와 그런 카베이라의 위치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1, 2, 3 선수는 이제 봤어요. 그렇죠. 이러면 신문 들어가요. 이건 들어가도 돼요. 이건 들어가도 돼요. 애쉬 잡아내면서 제닉스 선수 신문 성공합니다. 자, 2원D로 어느 정도 서로 상쇄를 시켜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거 끝날 때까지 또 시간 계속해서 뺏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리셋. 그렇죠, 리셋. 여기서 카베이라로 드디어 제대로 된 성공 보여주면서 제닉 선수 아직 살아있기도 하고 5대4 남은 시간 1분 2만 오키드 들어가면서 헬시 선수가 1킬. 자, 천천히 진입 성공했고 이거 고독 밟은 거 알았으면은 이제는 제니스 선수 올라와야죠. 타이밍 좋게 잘 올라와줍니다. 애쉬가 저기 있는 드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자 확인해줄지. 라이온 아직까지도 이 가시를 안 뽑고 있죠? 이거 레이저 포인트 봤을 것 같은데요? 제니스도 점광. 그렇죠, 봤죠 이거? 아, 바로 앞에 맞았습니다. 봤죠? 아, 이거 레이저 포인트를 그래서 달지 말아야 될 이유 중 하나인데. 자, 그래도 카베라 제거. 두 번째 3번 날아가는데 아, 근데 15 선수까지 맞았죠. 자, 시간은 10초. 인원은 부족하지만 설치해야 될 인원까지 생각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아낙수나문 선수까지 마무리를 쳐 주면서 예상 외로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방금 전 라운드에서는 진짜 개개인의 돌파가 되게 뛰어나게 드러났는데 뭐 방금 제닉 선수의 플레이도 좋았지만 아낙수나문 선수의 마지막 돌파까지 날카로웠고요. 그렇죠. 자, 방금 전에 사실 이제 드론으로 걸렸다고 보기에는 드론이 물론 이제 드론이 터지는 거 확인하면서 이거 뒤로 돌아왔을 거다라는 콜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방금 전에 이제 트위치의 시야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제닉스 선수의 권총, 그러니까 리존 권총에 달려 있었던 레이저 포인트가 문지방에 슬금슬금 보이면서 확인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이 와중에서도 역시나 이제 근접해서 워낙 강한 걸 알다 보니까 쉽사리 가지 않고 섬광탄을 먼저 던져준 상태에서 함께 밀고 들어가는 전략 까지. 자, 그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에서도 정확한 선택을 해준 팀 UR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UR이 초반에 한 명 잡히면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커버를 해주고 두 번째 공격까지 성공해주고 결국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차단해 줄 수 있을지가 지금부터 이제 타이런트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지하를 선택을 하면서 여전히 식스픽으로 제니스 선수가 카베라를 선택을 해주고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 보이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쁠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할 거는 정말 다 했었거든요. 애쉬를 잡아내주는 것도 있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시간까지 굉장히 압박을 철저히 잘해줬고, 나머지 45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뒤로 도는 타이밍까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식스픽을 가져오는 것 같고,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임이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맵이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제 로밍 병력에 정말 숨을 곳이 많은 이런 클럽하우스 입장에서는 로밍 병력 하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완전히 나쁜 선택이다, 아니면 너무 도박수를 던진다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그 픽의 의미는 제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뭐 타이런트도 공격 시에 그랬듯이 사실 몽타뉴를 고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UR에 로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새로운 클럽하우스는 너무 넓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기도 하니까 빠르게 거점으로 러쉬에 들어가겠다라는 픽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UR을 상대로도 자신들이 방어할 때 이런 로밍 픽들을 많이 뽑아주면서 체크하지 못하는 로버들을 많이 만들어두고 뒤에서부터 노려주겠다. 물론 공격팀이 아까처럼 뒤쪽에 드론을 두고 혹은 레이저 포인트를 보면서 이 정보를 통해서 오는 것을 커트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그냥 로머를 늘리면서 봤죠? 그렇죠? 와... UR 지금 로밍 병력 클리어하는 거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는데요? 아, 드론이 끊기고 나서 바로 돌아오는 디질을 이민 선수가 한 대도 안 맞고 헤드샷으로 이렇게 로버 하다가 처리됩니다. 디질 컷 5대4로 수적인 우세 가져가는 UR. 이게 적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드론과 그다지 멀지 않은 상황, 드론이 바로 터졌을 때 상대방을 바로 쫓아가서 미리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간격까지 잘 유지해 주었는데요. 에몽 선수가 정말 깔끔하게 해내면서, 자, 결국에는 판시 선수가, 그렇죠, 피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카베이라까지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많이 소모되긴 했지만 잡은 건 잡은 거죠. 여기서 아마 리셋까지 시도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 꽤나 넉넉하죠. 아, 이거 로밍 플레이를 너무 계속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UR 입장에서 이제는 대처를 잘 해줄 수밖에 없죠. 시바나도 아직 살아있고요. 그렇죠, 깔끔하게 부상 복귀까지. 자, 리셋까지 했고 수적인 우세도 만들었고, 그렇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방어팀 요원들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들어가는 것뿐인데 기념실에서 아, 이거 뭐 고독을 던져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처와 함께 트위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같이 강한 면모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RBT 선수 순식간에 지금 뭐 망치질을 통해서 진입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프 선수가 여기서 철조망까지 다 제거를 해주고 다시 한번 기점실에서 예배실 노려줍니다. 정보 잘... 그렇죠, 이거 결국 부쉈어요. 이렇게 되면 양각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거 방어팀이 오히려 멈추고 위험했죠. 아, 그렇죠, 알프 선수 잘 끊었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그러면서 하지만 펜치 선수가 CM 선수 끊어주는 거 막지 못하고 제이크 선수도 측면에서 돌파. 펜치 선수가 2킬, 이명 선수가 마지막 킬까지 가져가면서 UR이 이번 공격까지 성공시킵니다. 자, 로밍 병력 클리어부터 그리고 본인들 빠르게 부상 복귀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엑스카이루스 뭐 대초의 EMP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꾸준하게 빠듯하게 사용을 해주면서 매치 포인트를 다시 한번 끌고 갑니다. 이거 방금 전 초반까지만 해도 타이런트가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은행과는 다르게 클럽하우스 가져가나 싶었습니다만 어느새 지금 역전을 만들어내고 매치 포인트를 먼저 가는 건 팀 UR입니다. 아까는 패턴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뭐 3대2, 2대3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UR이 공수교대 이후에 아까는 방어, 지금은 공격에 있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주고 안내주고 있거든요. 이 맵에서 양팀 다 비슷한 전략으로 좀 승부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교대 이후에 오히려 타이런트에게 더 적응을 잘하고 맞춤 전략을 꺼내주는 것은 UR이 아닐지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글라즈를 꺼내 들어줍니다. 굉장히 좀 핵심 픽이라고, 회심의 픽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상대방이 이제 CCTV 통제실과 현금 보관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차고를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역시나 이제 반대편, 특히나 이제 방금 전부터 계속해서 진입을 시도했던 뭐 체육관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밀고 들어가고, 보통 이제 4벽을, 아니 2벽을 지금 강화를 안 해주면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널찌감치 이런 계단 뒤쪽에서부터 널찍하게 보는 인원들이 있었는데, 이거 연막 깔고 일방적으로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과연 여기서부터 이 빌라즈, 특히나 이제 매치 포인트 상태에서 나온 전략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기서 당해버린다면은 예측하지 못한 전략에 앞으로 반응할 여유도 없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노림수거든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아나스나무 선수 하나하나씩 침발라 놓는데 굉장히 능숙하십니다. 자,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어시를 통한 포인트 파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한 대씩 약간 체력이 조금씩 줄어들어 있죠, 방어팀. 자, 과연 이 침발라 놓은 거 킬이 될 건 어시가 될 건 가져갈 수 있을지. 매치 포인트 5대 3상에서 팀 UR의 공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CCTV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UR과는 다르게 지하 방어 실패한 이후에 CCTV로 복귀를 했는데, 글라즈를 활용해서 이거 너무 그냥 바로 뚫죠? 이거를 이거 밴디 이제 막 뛰어왔죠. 이거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빨리 뚫리면 안 되거든요. 근무태만이죠? 침실 상대로 나온 북미의 전략이긴 하지만, 저렇게 외벽에 발목만 뚫어주고 끝으로 공격팀이 노려볼 수도 있는데, 저기서 이거 도피 활용해서 악연을 제거해주나요? 충분히 제거 가능하죠. 위험했습니다. 제이크 선수가 같이 맞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볼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섬광. EMP였죠? EMP. 또 공격팀이 자신들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글라즈가 차고 쪽에서부터 지금 아예 차고 쪽에 클리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대쪽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측면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봐줄 생각 하나요? 그렇죠. ADS 없게 되면은 연막 깔고 일방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이거 RPT 선수가 선점할 수 있거든요. 자, 슬슬 연막 들어갑니다. 10포만 조심하면 됩니다. 10포. 예. 원픽 좋다. 10포 하나 날라갔고요. 또 이어지지 못합니다. 알박도. 네, 1킬씩 교환하는 아나스나무 선수. 대사. 3대4로 시교 선수가 옆으로 끊어주고, 이명 선수가 제이크릭 선수, 이명 선수의 측면 돌파 끊깁니다. 제닉 선수. 설치까지 되었죠. 연막 이후 돌파 설치, 시교 선수의 마무리. 자, 결국에는 방금 전에 굉장히 아쉬웠던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밴딧이 이제 고압선 작업을 바로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들어오면서, 사실 드론으로 미리 확인을 해뒀고 이거는 이제 밴딧 작업이 안 돼 있다, 더군다나 이제 밴딧도 멀리 있다라는 거를 트위치 드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바나 판시 선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엑스카이로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오늘의 라운드들 6대2, 6대3으로 UR이 가져갔고요. 그렇습니다. 뭐 타이런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주도권을 아예 못 가져가 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균형이 팽팽하다가 공수교대 이후에 한 번에 확 무너져버리는 이런 밸런스. 자, 이거는 좀 팀 단위 오더에서부터 상대방의 그런 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분석해내고 자신들의 오더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중요한 연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한국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7일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 팀 UR과 타이런트의 경기는 총 스코어 2대0으로 팀 UR이 전승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첫 번째 팀들의 경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은행과 클럽하우스를 거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팀들이 나름 이제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프로리그에서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인데, 확실히 피지컬이라든지 그런 팀워크에 있어서는 다들 수준급이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다섯 명의 선수들이 아니라 팀 단위로 이제 승화시켜서 운영을 할 때 그런 뭐 움직임, 상대방에 대한 그런 적응력, 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지 이제 다섯 명 대 다섯 명이 아니라 팀 대 팀의 경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서로 간의 전략에 대한 차이, 전략에 대한 간파가 좀 크게 느껴졌던 두 개의 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치가 끝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매치, 매드독스 게이밍과 뉴라이프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매드독스 게임과 뉴라이프의 경기. 지금 그리고 앞서서 또 들어가기 전에 아직까지 뭐 스탠딩 표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엘리멘트 미스트가 ESB, 뭐 지금 알려드릴 것만 찾으면 뉴라이프가 상위, 그리고 매드독스 게이밍이 오히려 지금 최하위에 있는 상황. 사실 지금 이제 스탠딩 표로만 보자면은 굉장히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양팀 간의 경기가 되게 되었는데요. 자, 과연 매드독스 게이밍, 사실 지금까지 이제 만났던 팀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강한 팀들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한국 프로리그 후반부에 들어서는 또 점수가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치고 올라오게 될지는 아직 모르긴 합니다만, 특히나 이제 또 굉장히 강한 뉴라이프를 상대로 이번에 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뉴라이프는 꾸준하게 1등 엘리먼트 미스트가 2등 ASB를 따라잡으면서 본인들의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약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경기 매드독스 게이밍과 뉴라이프의 경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한국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7일차 경기 그 세 번째 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희는 팀 UR과 타이런트의 경기 결국에는 이제 팀 UR이 2대 0으로 전승을 겪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웨드독스 게이밍과 뉴라이프의 경기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전해드리는 여름장마 그리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해설을 수고해주시는 삼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팀 UR과 타이런트의 경기를 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무난하게 팀 UR이 승리를 가져간 데에 비해서 이 클럽하우스라는 웹 역시나 이제 뭐 그다지 크게 바뀐 게 없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양측 다 이미 미리 계속해서 준비된 결과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팀 UR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간 반면에 역시나 이제 클럽하우스가 리메이크된 이후로 아직까지 뭐 한국 프로리그 내에서 팀들은 뭔가 뚜렷하게 큰 전략을 크게 가져오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경기 두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은행에서는 이제 서로 간에 교차되는 플레이 중에 준비된 오더에 대한 카운터 느낌이 강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두 개의 맵을 합쳐서 양 팀이 막 비슷한 아주 막 다른 전략을 가져왔기보다 되게 비슷한 오더를 쓰긴 했습니다. 그런 오더들에서 조금 더 양쪽 입장에서 공격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는 입장에서든 잘 연구를 해온 것은 결국 UR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양 팀 다 좀 뭐 준비를 해온 느낌은 들지만 그 준비 깊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양 팀 다 CCTV에서 합쳐서 그 양 팀에 합쳐서 CCTV가 7번이 나왔는데 7번 중에서 6번이 다 뚫려버리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법 자체는 잘 알고 있었지만 역으로 봤을 때 방어팀이 이 거점 안에서 현금보관실과 CCTV 안쪽 거점에서 위치를 잡는다라든지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제 은행과 더불어서 그리고 새롭게 리메이크된 클럽하우스의 경기 양측 정말 치열한 전투를 보셨고요. 자, 저희는 이제 다음 경기 매드독스 게이밍과 뉴라이프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는 오리건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영사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리건과 영사관 뭐 양측 다 굉장히 오래된 경기 아니죠. 굉장히 오래된 이제 맵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오퍼레이터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 더군다나 이제 뱀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맵 중 하나로 지금 저희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선수들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리건은 자, 이번 프로리그 시즌에서 뉴라이프 쪽에서는 오리건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드독스 게이밍에서 두 번 활용을 했었는데 다만 매드독스 게이밍 이번 시즌에 일단은 0승, 0무 그러면서 6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승리가 있다라고 하긴 힘듭니다만 이제 진행되었던 맵 중에서 가장 그나마 이제 선방했던 맵 중 하나가 오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뉴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맵을 고른다고 해도 일단 기존에 보여준 맵들에서의 숙련도가 꽤나 높았기 때문에 뭐 오리건에서의 경기 그런 기본 실력만으로도 자 뭐 새로운 오더를 보여줄지 재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첫 번째 경기 오리건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리건 그리고 영사관에서 펼쳐지는 경기 뉴라이프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지 아니면 매드독스 게이밍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변을 이뤄낼지 특히나 이제 이 오리건에서 본인들이 그나마 이제 가장 자신 있어하는 맵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한국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7일차 그 세 번째 경기는 매드독스 게이밍과 뉴라이프의 경기고요. 맵은 오리건입니다. 자, 결국 매드독스 게이밍 이번 시즌 상당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참가팀 중에서 유일하게 승이 없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오리건에서 그나마 자신들이 두 번 정도 진행을 해온 오리건에서의 분위기 쇄신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뭐 지금까지 만나고 상대방도 그랬듯이 이번 뉴라이프까지 정말 쉬운 상대라고 해야 될지 상대적으로 매우 강력한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만 연속으로 만나고 있는 게 이런 약간 7일차까지의 패턴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매드도스 게임이 지금까지 뭐 상위권에 있는 뉴라이프 그리고 엘리멘트 미스틱, ASB 팀 같은 강팀을 만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본인들의 전략 혹은 이제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면모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거 뉴라이프와 함께 경기를 진행이 되면서 자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아까도 이제 삼코에서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오리건이란 맵에서 어떠한 이제 자신들의 성장력 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매드독스 게이밍이 많이 고르고 경기를 치러본 만큼 뭐 익숙한 맵이기도 할 테고 그런 맵에서부터 차근차근 승수를 쌓아가거나 아니면 팀 단위로 뭔가 이제 그 가닥이 잡힐 때까지 뭐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뉴라이프가 또 어떤 식으로 몰아붙여 줄지 이번 시즌 3승 1무 2패 기록을 해주고 있고. 정말로 그 기세라든지 첫 번째 개막전에서 엘레멘트 미스틱에게 패배한 거 외에는 1무를 제외하면 전승이란 말입니다. 뉴라이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ASB도 이번 시즌 정말 불타오르고 있지만 ASB의 최근 뭐 코리아컵에 이어져서 그런 기세에 가려져서 그렇지 뉴라이프 약간 엘레멘트 미스틱 ASB와 함께 이 프로리그에서 정말 강력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팀 중 하나고요. 자, 더군다나 뭐 이제 버서스 온 코리아컵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위클리와는 다르게 단판이 아닌 계속 이렇게 뭐 2선 승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매치, 그러니까 두 개의 매치를 계속하면서 뭐 무승부 혹은 이제 승리와 패배를 겪을 수 있는 프로리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라가 제거가 됐어요. 미라와 더불어서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마에스트로까지 제거가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탄 캠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 위치를 그다지 쉽게 찾을 수 없는 방어팀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를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먼저 아이방 2층을 선택을 해준대요. 자, 그럼 뭐 뉴라이프가 뭐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좀 정석적으로 좀 사용되는 방어 지점이 두 개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팀이 시작하는 그런 위치가 있긴 하지만 뉴라이프는 오히려 반대쪽에서 시작해주면서 약간 상대방이 예측했던 그런 뭐 예를 들어 지하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뽑은 그런 요원들을 조금은 틀어주는 이게 아예 공략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자, 더더욱더 이제 2층에 골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드브리처가 두 명 이상 나왔다는 게 조금 이제 과투자가 돼버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이거 그니까 매드독스 게이밍도 지하를 공략하기 위해서 뽑은 요원들을 가지고 2층을 공략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안방을 통해서 벽장을 통해 들어가는 그런 식의 좀 예측 가능한 동선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 안방으로 들어온 세르지오 선수 여기서부터 예측하고 있는 뉴라이프 상대로 어떻게 뚫어낼지가 중요합니다. 아예 이동식 방패까지 있고 떨어지는 거 확인했죠. 그렇죠. 아 이게 히바나가 예전에 엑스카이로스가 ADS에 반응을 했던 때라면은 모를까 생각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퍼레이트 팩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상황에서 이제 IQ가 함께 나오면서 수류탄을 통해서 상대방이 아래서 위로 잡아내는 뭐 그런 플레이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뭐 사실은 이제 그거는 픽을 잘못 가져왔다기보다는 뉴라이프 입장에서 잘 꼬아준 거죠. 아, 그래도 몽타뉴를 활용해서 이 다락방과 근데 이거 자 감시탑 쪽에 있는 적군 위치까지 파악을 했고 일단은 다락방과 안방 사이에 복도까지는 들어왔습니다. 무기실 복도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키라 선수의 피가 지금 체력이 굉장히 적어 있는 상태. 고독은 계속해서 손에 쥐고만 있습니다. 또 하나 남아있고 그리고 세르지 선수가 되게 빠르게 너무 빠르게 들어왔네요. 아우 진짜 잘 빠졌죠? 몽타뉴로 상대방 가짓돔 뽑아내고 어쨌든가 이 위치에서 몽타뉴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세르지오 선수 움직임 보고서는 몽타뉴가 아니라 블리츠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기나 움직임 뭐 거의 선수 법과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몽타뉴가 그래도 와 스마일보이 선수가 연달아서 2킬. 아 이거 지하에서 굉장히 잘 올라줬죠. 아 방금 세르지오 선수가 스마일보이 선수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에서 세르지오 선수를 네, 두 번째로 잡아내고 3킬자가 된 스마일보이 선수
스나이버에서 아 이거 무기고 쪽 들어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죠? 아니 4킬째? 어 이거 설마 프로리그 경기에서 펜타킬이 나오나요? 펜타킬이 그 코앞에 있는데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거로 5킬 만들어주고 스마일보이 선수. 와 스마일보이 선수의 이거 정말 그냥 순식간에 제거가 되었고,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위치에서 좋지 못했던 게 뭐냐면 결국 이제 다방면으로 들어가는 걸 시도를 했었거든요. 자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대창 쪽을 매달린 상태에서 이제 애쉬는 또 무기고창으로 각각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손쉽게 아웃플레이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잘라낼 수 있었던 스마일보이 선수의 예거였습니다. 네, 0. 일단은 물론 이제 항상 프로리그 같은 거 이제 래식 같은 경기 오더가 짜임새 있어서 재밌다라고도 하지만 또 그런 오더 사이에도 한 명의 선수가 정말 혼자서 경기를 흔들어 버리는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자, 특히나 이제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를 상정하고 뽑아왔던 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혼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세르지오 선수도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아이방 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숙사 쪽을 이제 압박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뉴라이프 2층 맞고 정석적으로 1층을 향해 찾아갑니다. 지하로 보기 때문에 물론 구독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지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라운드에서 스마일보이 선수가 정말로 그렇게 한 명이 날뛰는 걸 보면 침대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압박이다 기선제압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상파의 선임과 스카이프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접속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상파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점 이거는 이제 저쪽에서도 이제 송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세르지오 선수 빠르게 2층 안방부터 클리어를 위해서 진입한 듯 성공을 했고요. 방금 전에 키라 선수가 그 주방 쪽을 이런 식으로 강화벽을 막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최고적인 충격 수트라는 뚫어놓고 그 널찍하게 주방과 더불어서 압박을 통해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럴수록 그렇죠 세르지오 선수의 그렇죠 잘 잡아주었습니다.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스마일보이 선수 이번에는 깔끔하게 커트하면서 들어가는 매드독스 게이밍. 자 스마일보이 선수 방금 전에 이제 펜타키를 통해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번만큼에는 세르지오 선수가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카스탄의 체력 반 정도까지 내려가는 세르지오 선수. 일단 2층에서 한 명 클리어한 이후에 약간 회관 공략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프는 여기서 이동식 방패 활용해주고 있고요. 아 이거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대방을 견제를 해주었다가 그냥 트랩도로 쏙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시간 생각보다 많이 끌리고 있고 이거 키라 선수 아직까지도 주방에 있는데 이거 회관 클리어는 커녕 주방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2층 클리어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부터 시간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엘크립 선수 끊어주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천천히 잘 밀어주고 있거든요. 오 그렇죠? 와 레이크 선수가 먼저 잡아 이러면 큰일 났어요. 자 더군다나 세르지오 라모스 선수의 몽타뉴 자 잡히기도 했습니다만 혼자서 정말 잘해줬어요. 지금 수적으로 압박이 큰데요. 그렇죠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 레이크 선수 2킬 3킬이었나요? 만들어줍니다. 자 결국에는 마무리까지 지어줬는데 와 이거는 사실 이제 세르지오 선수의 몽타뉴가 빠르게 이제 로밍 병력을 확인해 주면서 스마일본스를 끊어주는 것까지 좋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천천히 회관 쪽으로 압박을 하면서 레이크 선수의 카피탄과 함께 나머지 이제 엘라까지 잡아내주는 모습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회관 쪽에 뚫려있는 걸 뒤늦게 확인을 하고 이거 주방 쪽에서 다시 한번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피킹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키라 선수의 리전을
개최했는데 성공을 하면서 생각보다 고전을 면치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도 1대1 굉장히 무난한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까도 이제 삼코 해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나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많은 맵들 중에서는 오리건에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뉴라이프를 상대로 이렇게 깔끔한 스코어를 가져가게 되네요. 자, 일단 1대1 맞춰주고 매드웍스 게이밍 라이온을 히바나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엘라 또한 여섯 번째 선택으로 등장을 했고, 자, 방패를 활용하는 모습도 일단 뭐 첫 번째 라운드에서도 스마이보 선수의 변수가 있긴 했지만 정말 잘 보여줬었고, 세르지오 선수의 몽타뉴 전략이 일단 매드웍스 게이밍 단위에서 매우 잘 훈련된 그런 전략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 승률로 어떻게 이어질지, 뉴라이프 쪽에서 한번 뚫렸던 지하를 이제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배치해서 막을지를 고민해야 될 차례가 되었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주방과 함께 더불어서 해가지고 트랩터를 뚫고 널찍하게 막아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야 뭐 승리를 무난히 가져갔기 때문에 픽에 대해서 그다지 바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키라 선수의 리전이 그러니까 조금 더 내부 안쪽 그 아이방 쪽에서 내려오는 흰 계단이라던가 그 회관 쪽 앞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몽타뉴가 있는 경로에 계속해서 고덕을 깔아줘야만 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매드독스 게임에서 세르지오 라모스 선수가 물론 이제 고독을 잘 캐치해내는 나머지 팀원들도 있지만은 뭐 고독에 대한 이제 저하를 받지 않고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밀고 들어갔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키라 선수가 고독을 신중하게 깔아야 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키라 선수 똑같은 위치 잡아주고 있고, 일단 뉴라이프 쪽에서 배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엘라가 이번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2층에 다락방 쪽에서 위치 봐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또다시 한번 세르지오 선수 몽타뉴를 천천히 안방에서부터 진입을 시도합니다. 늘어났고 세르지오 선수 일단 엘라가 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가스 아래서 준비하고 있죠? 이거 들어가면서 이거 가스 너무 제대로 터졌어요! 이거 몽타뉴 못 나가요! 맞춰버렸죠? 1층과 2층에서 서로가 연계 제대로 해주면서 그루즈버 터지자마자 가스탄으로 잡아버립니다. 이거 엘크비스 선수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본인이 미끼가 되면서 몽타뉴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넘어올 수 있을 정도로 유혹을 해놓고 그루즈버 터지는 순간 연계 플레이 정말 유틸리티 깔끔하게 활용해서 세르지오 선수의 처음부터 그러니까 진탕지뢰가 만약에 터지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면은 그냥 빠르게 더 밀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진탕지뢰 때문에 이동 속도도 느려지고 어쩔 수 없었고, 뒤를 돌아보면서 나가기에는 역시나 엘크비 선수의 엘라가 스콜피언으로 자신의 등짝에 총알을 박을 걸 알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 와중에 레이크 선수 다시 한번 뒤쪽에서부터 충격수류탄 공격탄 마무리! 키라 선수가 이번에는 견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대로 살려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엘프 선수도 깔끔하게 잼잼 선수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순식간에 혼자 남은 애쉬. 네, 마지막 스타일리쉬 애쉬 선수의 애쉬만이 남아있고 4대1의 상황에서 마이보 선수가 마지막 킬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블리츠 같은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몽타뉴 같은 오퍼레이터를 상호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략이 몽타뉴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몽타뉴를 통해서 클리어를 하고 몽타뉴를 통해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연막을 깔고 뭐 들어간다 기타 등등 결국은 이제 몽타뉴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회심의 오퍼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오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몽타뉴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뉴라이프 쪽에서 이 세르지오 선수의 몽타뉴가 어떻게 보면 정말 흡사 블리츠처럼 되게 기민하게 그리고 앞에서 좀 공격적으로 활약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부터 안방으로 들어와서 2층 공략이든 지하 공략이든 안방으로 들어와서 로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뒤쪽에 따라 들어오는 요원들과 거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다락방에서부터 제대로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걸려버린 몽타뉴를 제거하면서 시작한 세 번째 라운드 승리 이후 첫 번째 라운드 때 막았던 아이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키라 선수가 충격 스루타를 통해서 레이크 선수의 카피타오를 이제 잡아주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 이번만큼 이제 고독이 조금 적당하게 잘 딸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진입을 통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무난하게 막아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2층 방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2층 방으로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멜톡스 게이밍. 일단 멜톡스 게이밍은 계속해서 이 세르지오 선수의 몽타뉴를 활용하는 전략을 써주고 있는데, 저희가 몽타뉴 본인 세르지오 선수의 역량 자체는 충분히 봤습니다만, 이 세르지오 선수의 몽타뉴와 함께 연계되는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멜톡스 게이밍이 세르지오 선수가 아닌 팀 단위, 매드독스 게이밍의 몽타뉴 중심 플레이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 바닥 작업을 통해서 본인대로 밀어낼 수 있을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그 신계단 쪽에서부터 홀드를 하고 있어야 되는 능력 같은 경우, 폭탄 지점 뒤에서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제 바닥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방까지, 아이방이 아니죠, 이게 주방까지 강화를 해놓고 미트와 더불어서 ADS까지 설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락방 중심의 오더, 되게 공격적인 뉴라이프 측의 배치가 아까부터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거 감시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멀찌 감시에서 아이방 창문을 양측 다 제거해줍니다. 엘리 제시 선수, 그러면서 예스챔점 선수의 자칼 또한 감시탑 쪽에서 봐주고 있고요. 몽타뉴 이번에 조금 더 느리게 안방으로 진입합니다. 좀 더 조심스러워졌죠? 몽타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칼까지 꺼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뭐 연막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는 조금 더 좋은 오퍼레이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차라리 스루타 노프를 한 번 더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 근데 여기서 로버들에게 일단 부상을 시켜놓고 스마이보이 선수가 마무리는 안 짓고 있고요. 맞죠. 부상이 아 이거 두 명이나? 두 명이 부상?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모릅니다. 이거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뭐 살리고 보니까 그냥 뭐 확인을 한다고 해도 가기 힘들긴 하죠. 자칼까지 차고 안에 들어와 있고, 아 근데 여기서 매드독스 게이밍 두 명이 부상되면서 푸시의 속도 자체가 너무 고착화돼 버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1분 때까지 시간 낭비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이나 이제 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적어도 모든 인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단 낫죠. 일단은 전원 다 살린 상태로 다시 한번 2층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잘... 그렇죠. 와 굉장히 날카롭게 봤습니다. 라모스 선수. 애쉬도 지금 이 기사 통로 쪽에 있는 기사 통로 쪽에 있는 창문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압박도 계속 키라우스가 저 파세트 한숨에서 철조망이랑 방패 그리고 고독까지 제거를 해주면서 이거 근데 안 부서졌어요? 일단 방패는 남아있고요. 방패 안 잡아줬는데 이 와중에서 애쉬 빠르게 와피 선수가 세르시 애쉬 선수 바로 끊어주고 넘어오는 방패병까지 잡혀냅니다. 대신에 블레스 메카 선수가 창문 쪽에서 블랙베드로 2킬. 이제 이 상황 남은 시간 25초. 그렇죠. 아 이거 10호 있는데 여기서 빠르게 나갈 준비 하나요? 이미 근데 들어와 버렸죠? 이러면은 아 이거 노바 선수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약간 아웃플레이 노려봤지만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들어오면서 아래쪽에서 받아 이거 소리 듣고 10호 이거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부딪히나요? 아 이거 폭탄 지점에 걸렸어요 지금. 소리 나는데 선수가 뒤쪽에서 아 누군가에서 피격 당했지만 아 지금 상태에서 설치 성공. 아 얘를 만들어주고요. 이걸 그냥 매달려 있나요? 이거 잡아냈어요? 아 아웃플레이 시도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갈 준비를 해보지만 노블레스 메카 선수가 노블레스 메카 선수 삭제 기록해주면서 백비어드의 모습입니다. 와 굉장히 깔끔했는데요. 특히나 정말 매드독스 게이밍 역시나 오리건에서의 자신들의 행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팀도 아니라 정말 이제 상위권 세 팀 탑3에 들어가는 뉴라이프를 상대로 지금 오리건에서 타이트한 스코어를 만들어주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뉴라이프 같은 경우는 혹시 자신들이 초반에 기선 제압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로봇 싸움에서 킬이 아니라 부상이 연속적으로 나면서 그것을 살리는 것을 막지 못했고, 몽테뉴까지 잡아내는 건 좋았습니다만 블랙비어드 상대로 뮤트가 이제 라펠로 들어오는 것을 잡아줄지 아웃플레이를 해야 될지 선택을 하다가 둘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설치를 이제 허용을 했고, 블랙비어드 상대로 피킹을 좀 연속적으로 하다가 피해가 누적이 된 점, 그리고 블랙비어드 노블레스 메카 선수가 이제 아군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푸시를 할 때 측면에서 제대로 찔러주면서 2킬 마지막 지키면서 2킬까지 1대2 상황에서 클러치 성공시키는 플레이, 매드독스 게이밍이 여기서 2대2까지 따라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이제 노바 선수의 뮤트가 빠르게 이제 주방 쪽에서 식당으로 나가면서 잡아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서는 이미 이제 그렇죠. 이거 블랙비어드가 내부로 진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센스기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치가 되자마자 바로 매달려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던 점,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다면은 이제 노바 선수의 각도 자체는, 아 그러니까 바라보는 장면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각도가 충분치 않아가지고 C4가 분명히 이게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이 비폭탄 지점, 저 비폭탄 끝자락에 걸리면서 그러니까 블랙비어드의 설치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모스 선수도 잘 알고 있죠? 아까 예, 그럼 방어 전략 자체가 같이 먹혀버린다면은 초반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까의 그런 로모와의 싸움에서 예 패배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렉가 아니에요. 그래서 렉가 선수 골프야 픽으로 이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라무스 선수 굉장히 이제 안방으로 진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C4, 이거는 좀 너무 쉽사리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C4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C4 자체 뒤쳐주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창문 너머로까지 넘어가지 못했고요. 그쵸? 자, 혹여나 이제 라모스 선수를 아래에서 위로 C4를 제거해줄 수 있다 보니까 이거 레이크 선수와 더불어서 나머지 인원이 1층 천천히 확인해주고 있고요. 자, 이 와중에 메카 선수 진입을 하면서 이거는 진탕 몇 번 쏘고 땅땅? 그렇죠, 깔끔하게 제거까지. 너무 잘하는데요? 라이온이 넣어주고요. 오리건에서 굉장히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 자, 이제 또다시 한번 몽타뉴 진입 시도를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네, 뮤트가 지금 회관 쪽에서 키라 선수의 1층 주방 방어, 스마일보이 선수까지 감시탑, 거점을 완전 비었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인원이 지금, 그렇죠, 메카 선수가 지금 드론을 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바로 콜 들어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에 너무 많이 비었다, 이거 로머들 굉장히 많다, 오히려 내부를 먼저 공수 역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라이온을 통해서 E1D 끌고 들어가면서 진입을 시도하죠. 이거 연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와피 선수까지 위치 비워주면서 이거는 여차하면은, 근데 와피 선수가 일단 와피 선수 스마일보 선수가 이렇게 바로 요괴 드론 활용해주는데 연막 너머로 안 보이나요? 오히려 설치를 하지 않고 있죠. 설치도 안 하고 있고요. 자, 천천히 레이크 선수 다시 한번 킬. 이거 와피 선수가 보는 만큼 사실은 2대3 상황이나 다름없거든요. 일단 설치하고 있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막아줍니다. 이거 제거됐고요. 한번 더. 자, 노바 선수가 그거지 엑스 선수 마무리 지으면서 와, 세르지오 선수 근접 킬까지. 근데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와피 선수 드론. 한번 두 번까지 되고 이거 무조건 한 명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카 선수 혼자 잡아야 되는데 이거 힘들죠,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조피아까지 사망. 스마일보이 선수가 와피 선수가 시간을 끄는 동안 정말 제대로 외곽에 있는 매드독스 게이밍의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대기하고 있지만 이거 안 오죠. 그렇죠, 이거 드론으로 없죠. 보고 있으니까 안 오죠. 이제는 설치하려고 해도 요괴 드론 충전되어 있고 여기서 마지막 한 방 타임 오버로 마무리 짓는 뮤라이크. 자, 결국에는 와삐 선수의 극적인 에코드론 활용률을 보여주면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정말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뉴라이프 특유의 그런 오더가 매드독스 게이밍과 제대로 얽히기도 했었죠.
이게 뉴라이프 아까처럼 진짜 로머들 거의 뭐 4명이 다 나가있는 혹은 3명이 나가고 2명이 거점방어하는 그런 식의 오더에서 몽타뉴랑에서 정말 빠르게 들어왔지만 그 연막 이후에 설치로 이어지는 그림이 안 나오면서 매드독스 게이밍 그런 거점을 빠르게 뚫었다라는 것에 이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스코어는 3-2. 그래도 뉴라이프가 앞서가면서 그래도 이제 6라운드 공수가 변경이 되었고 사실 이제 공격 그러니까 방어 입장에서 뭐 미라 같은 오퍼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기 껄끄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공수 역전이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타이트한 스코어를 매드독스 게임이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뉴라이프가 시원스럽게 밀어 나갈 수 있을지 이번에는 몽타뉴가 아니라 뉴라이프 입장에서는 블리츠를 사용해 준대요. 사실 저희가 저번 이제 파리메이저 때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엘리멘탈 미스틱 측에서 블리츠를 활용한 이제 오리건 특히나 이제 푸시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자, 뉴라이프 측도 똑같은 혹은 이제 조금 더 변화된 전투를 통해서 시원하게 압박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선택으로 자칼에서 블리츠로 바꿔주는데요. 2-3 상황에서 이 기드를 유지를 하고 싶을 겁니다. 뉴라이프는 뉴라이프의 그 공격적인 템포가 이 아까 방어에서 로봇을 활용했던 것처럼 공격에서 더욱더 빛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레둑스 게이밍 같은 경우도 이제 닭까지 들고 오면서 에이코그 둘 그 외에는 요괴 드론과 그래도 상대방을 지연시키고 화력적인 면에서 단거리 싸움을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매드독스 게이밍도 이동식 방패를 활용해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조금 다른 위치죠, 뉴라이프와는. 자, 그리고 라모스 선수가 무기급 통로에서 안방 쪽으로 에코드론을 두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방 쪽으로 심상치 않다는 거 알고 있고 자, 엘크비스 선수 무리해서 들어가나요? 아, 근데 또 이 와중에 노바스 스킬? 아, 너무 빠르게 여기서 아 노바 선수 감시탑 안쪽에 들어와서 약간 생소한 각도 노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요게 들어온 잡히진 않았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뭔가 월샷에 잡힌 것 같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창문을 뚫는 각도였는데 감시탑 안쪽에 들어가서 노리는 약간 특이한 각도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스타일리시 애쉬 선수까지 키라 선수의 애쉬에게 사망하면서 이렇게 이동식 방패 두 개를 활용하는 오더 하지만 그 측면에서 키를 두 개씩 만들어주고 자, 있는 상황 하지만 레이커 선수가 먼저 자 그리고 이제 안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천천히 이제 밀고 들어가거든요. 아, 뜨거! 네. 그렇죠. 어, 라무 선수 잡아냈고, 자, 해체키까지 떨궈져 있는 상황. 세르조 선수까지 지금 마지막 마무리되고, 리츠 들어가서 한번 사진 찍고 잡아줍니다. 이게 아웃플레이 자체에 대해서 뭐 저격을 잘 해주기는 하는 매드독스 게이밍이었는데, 드라이프, 그리고 기원되는 와중에 그냥 푸시해버리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장거리 요격전과 근거리 근접전을 동시에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라이언이 잡아냈던 게 사실 월샷을 잡아냈던 게 하필이면 이제 스모크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신계단 쪽 혹은 뭐 큰 창문 그게 아니라면 이제 무기고 쪽 통로 그 단 세 군데에서 굉장히 이제 비좁은 통로 혹은 큰 창문이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철조망이 사실 거의 꽃밭을 피우고 있을 정도로 다수가 깔린 상태에서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스모크의 가스탄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좀 블리츠픽을 핵심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상대방의 이제 순식간에 진입을 막아낼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잡히게 되면서 굉장히 좀 무난하게 뉴라이프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뉴라이프 일단 뭐 처음부터 키를 하나하나 내버리면서 5-3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이런 수적의 우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런 계속된 숨가쁜 공세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번 방어 라운드에서부터 매드독스 게이밍 지하로 바꿨기 때문에 템포를 또 바꿔주고 있고 다만 이 방어까지 뚫리게 된다면은 뉴라이프가 이번 맵을 빠르게 접수해버릴 가능성이 너무 커져버리죠. 자, 그리고 이러한 오퍼레이터 픽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회관 쪽에 로밍을 통해서 상대방을 최대한 지연시켜주고 끊어내지 않는 이상은 뉴라이프가 너무나도 숨쉽게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픽 자체가 안티크, 그러니까 카운터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거 노블레스 선수의 C4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막을 수 있는 인원도 없고, 사실 이 상황에서 스모크가 빠졌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 그에 반면 이제 스마일보이 선수의 전술 크로스보이, 뭐 엘크비스 선수의 연막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랩도어를 희반으로 빠르게 제거를 해주고, 뭐 미라거울이 보통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 그리고 세탁실 쪽에다가 연막과 더불어서 지식산 하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그냥 뭐 나오지도 못하고 설치를 바라만 봐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매독스 게이밍 이제 시작하면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각방으로 올라갑니다. 뭔가 사고가 일어났던 거 없죠? 이건 아무래도 사고로 보이죠. 너무 초반 교전을 했다기에는 이런 시간에서 감시탑 쪽으로 빠지고요. 자, 이거 라이언이 창문을 깨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소리 않습니다. 저, 어우, 노바 선수 체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녹아서 체력도 빠진 가운데 이번에 엑스레이크 선수의 닭이 계속 날카로운 저격. 아 근데 키라 선수가 자, 결국에는 저격을 하는데 성공하면서 세르지오 선수 다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회관 쪽이라던가 로밍 병력이 어느 정도 상대방을 잡아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이거는 그 친화 돌파 되게 잘했는데 본인도 약간 와 노바 선수 자 감각적인 월샷. 아, 전체를 자유자재로 써주고 있는 뉴랄프 반대쪽에서 서로가 연계, 서로간의 콜라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프로리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긴 하는데 상대방이 있을 법한 곳에 저런 식으로 이제 프리파이어를 먼저 선제 사격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 노바 선수 굉장히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랩도어도 제거된 상황에서 연막도 다수고 더군다나 이제 지식 화살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내벽이 지금 충격 솔루션으로 제거가 돼 있지도 않거든요. 물론 아 이거 이동식 방패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연막 깔리고 이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못 나가죠? 이거 왜 안 뚫려 있죠? 이거 왜 안 뚫려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작업을 안 해놓은 거야? 자카를 아예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만듭니다. 설치는 성공하고요. 아 이거 지금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 뭐 서로 간에 조금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재빠르게 세탁실로 나가려고 했다가 당황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와, 1층에서 이거 도대체 네, 누가 작업을 안 해놓고 간 거냐? 아 결국 이렇게 뉴라이프가 매치 포인트까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저걸 보면서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뭐 그다지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거는 그냥 명백하게 실수였던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이거 뉴라이프 쪽에서 위쪽에서 두 명 커트하자마자 바로 연막 뿌리면서 들어가는 설치 오더 정말 기계적으로 들어가주면서 매드독스 게이밍 약간은 그러니까 뭐 에이코그 닭이라든지 조금은 이제 화력적인 부분으로 자신들의 그런 오더를 짠다라는 것을 뭐 간파를 당했는지 첫 번째 2층 방어에서 나온 닭에 대한 대처였는지 연막과 카피탄의 지식 화살 그런 유틸리티의 활용과 서로 간에 사실 로머를 클리어하는 비젤과 예거를 컷하는 그림이 가장 의미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그러니까 노바 선수 방금 전부터 이제 공격을 들어갈 때 라이언을 통해서 프리파이어를 정말 잘 활용해 주면서 스모크도 끊어주고 그러니까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러니까 비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을 회관 쪽에 있는 인원 잡아내 주면서 결국에는 아군의 활로를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 역할을 또 해주었거든요. 자 그리고 엘크비서 선수가 이번에는 블리츠가 아니라 이거 뭐 굳이 이제 방패를 통해서 밀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잡아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뭐 회관이라든가 2층 쪽에 계속해서 로밍 병력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자카를 선택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치 포인트 자 여기서 이제 1층 방어라는 상당히 도박적인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방이 물론 이제 한 방어 자체가 좀 전진 방어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불가능이 아닌 지역은 아니면 불구하고 4개의 방어 지점 중에서 가장 확률이 낮은 지역이거든요. 이거는 매드도스 게이밍이 지금 또다시 한번 꼬아서 뭔가 해보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곳에서조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방 쪽 입구에 뭐 지식 화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긴 복도 쪽에 지식 화살을 하게 된다면은 그 내부 안쪽을 뚫고 들어갔을 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작은 감시타 쪽에서 오히려 방패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틈 사이로
긴 복도를 쬐주면서 2.5배를 통해서 방어팀 오는 것도 봐줄 수 있고요. 아, 방어, 그러니까 공격과는 다르게 방어에 대한 준비가 조금 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드룩스 게임입니다. 일단은 2대 2라는 그 2대 5라는 상당한 스코어 차이로 뒤쳐지고 있는 레드룩스 게이밍의 도박적인 한수. 그래도 아예 창문에서부터 사무실 창문에서부터 들어가주면서 이바나 자칼의 아이녹스가 핑을 찍어준과 동시에 나는 식당으로의 돌파 노리고 있습니다. 자, 널찌감치 에스카리오스 물을 뿜어주면서 길을 만들어주었고요. 바로 월병 노려봤습니다. 예스잼잼 선수 체력 살짝 떨어졌죠. 뭐 좀 뭐 미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요괴를 굴리기에도 자리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죠. 네, 이러면은 에이쿱으로 들고 있는 와피 선수가 계속해서 또를 노려주고 있는 가운데 엘키드 선수가 측면에서부터 끊어주기 시작합니다. 스타일리시 애쉬 선수의 밴드. 아, 이거 비폭탄 지점에 너무 머물러 있거든요.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 결국엔 연막 깔리고, 사실 연막은 지나와 오면 그만이에요. 지나오면 그만이지만 여기서 위험한 게 스마일보이 선수가 지식탄 준비하고 그냥 그냥 문지방마다 하나씩 깔아주면 이 원딜까지 걸리고 있는데 와피 선수의 설치를 막을 수 있나요? 아, 근데 메카 선수 잡아내주고 연달아서 스마일보이 선수가 이 킬 스마일보이 선수 잡아주긴 하지만 키나 선수가 마무리 해주면서 여기서의 러쉬 플랜트 또다시 성공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드독스 게이밍이 1층을 막는 데 있어서 식당에서 전진 배치를 안 하는 것 자체는 뭐 한 가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주방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뭐 회관으로 뚫어두든지 아니면 화장실까지 공사를 해뒀어야 되지만 이제 식량 신호폰 저장고도 화장실 쪽을 향한 벽도 전부 다 강화가 되었고 돌아오는 길이 이 애쉬가 보고 있던 바로 그 길밖에 없었던 방어팀이 이런 리테이크를 가기에는 뭐 불가능에 가까운 설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는 뉴라이프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뭐 6대 승부,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그리고 순위로만 봤을 때 뭐 가져갈 수 있는 뉴라이프 쪽에서 이제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경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매드독스 게이밍이 확실히 오리건에서 자신들의 그런 익숙한 가닥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는 보였습니다. 다만 뉴라이프의 최근에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이든 간에 공격적인 오더로 흔들어 놓고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에 다른 팀들이 그랬던 것 마냥 좀 휘말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오늘의 이제 세 번째 맵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 결국에는 이 오리건에서 펼쳐진 경기는 뉴라이프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이 단순히 그냥 스코어 지표만 본다면은 굉장히 최하에 머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평가절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격팀으로서의 모습은 방패를 활용을 하면서 뭐 세르지오 선수의 방패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이제 서로 간에 합이 많이 맞는 모습, 특히나 이제 뉴라이프를 상대로 오리건에서 밀어붙이는, 세차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아직까지 갈 길이 먼 팀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포텐셜이 있는, 뭐 공격은 준비가 돼도 아직까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방어 전략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는다던가 뭐 그냥 이제 전형적인 뭐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도 팀 자체는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프로리그 씬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 하지만 결국 이제 전략이 준비됐을 때는 뉴라이프를 상대로 뭐 피지컬이라던가 그런 거 밀리지 않고 충분히 프로리그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던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뉴라이프 첫 번째 경기 끝나게 되었고요. 약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한국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7일차 그 마지막 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치 팀 UR과 타이런트의 경기부터 그리고 현재 매드독스 게이밍과 뉴라이프의 첫 번째 매치 오리곤의 경기를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경기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매드독스 게이밍 공격에서 정말 그 화려한 압박 플레이를 통해서 뉴라이프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것과는 다르게 방어에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수무책으로 뉴라이프에게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한국어 해설을 중계를 해드리는 저 여름장마 그리고 저와 함께 해설을 계속해서 고생해주시는 삼쿠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인사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방금 전에 이제 매드독스 게이밍과 뉴라이프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오늘의 약간 패턴인 것 같긴 합니다. 약간 2대 3, 3대 2 정도로 첫 번째 방어나 공격이 끝난 다음에 공수교대 이후에 연달아 패배하는 그런 식의 공식이긴 한데 뉴라이프 특히 뉴라이프 대 매드독스 게이밍은 매드독스 게이밍이 세르지오 선수의 이 몽타니를 활용해서 정말 화려한 공격, 이 거점, 특히 뉴라이프가 로머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되게 위력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격 러쉬를 만들어줬지만 첫 번째 라운드부터 스마이보 선수의 5킬로 기세가 꺾이면서 약간 지지부진했던 교환, 그 이후 뉴라이프의 공격 라운드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뉴라이프 선수들의 어마어마한 공세를 버텨내지 못하고 3대0으로 내주고 6대2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리건에서의 패배, 자신들이 준비해왔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맵에서의 패배가 만들어진 이후에 뭐 영사관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자신들이 한번 해본 영사관과는 틀리게 일단 뉴라이프는 영사관 두 번 정도 했을 정도로 익숙한 맵이거든요. 역으로 상대방의 홈그라운드 들어가는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드독스 게이밍과 뉴라이프 사실 이제 이런 프로리그 경기에서는 역시나 이제 뉴라이프가 굉장히 이제 경력이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오리건에서 승리를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드독스 게이밍을 보자면은 정말 뭐 굉장히 이제 값어치가 있는 원석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팀으로서도 조금 더 계속해서 뭐 발전을 이뤄나간다면은 더욱더 훌륭한 팀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포텐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포텐셜일 뿐이라는 거.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매드독스 게이밍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은 지금 두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뉴라이프 선수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는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이전에 앞서서 제가 아까 전에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주말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팀 엘리멘탈 미스틱 선수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에이펙 프로리그 파이널, 퀄리파이어, 파리스 메이저 퀄리파이어에서 호주 경기 결국엔 승리를 가지고 파리 메이저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네요. 어쨌든간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자리를 가져가게 된 엘리멘탈 미스틱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한동안 또 교류가 좀 뜸했었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른 지역들과의 균형에서 조금 더 한국 프로리그가 저희 이제 코리아컵이라든지 이 프로리그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멘탈 미스틱도 정말 이번에 한국 리그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으면서 다른 해외 팀들과의 경쟁에서까지 이어지는 실력 향상을 제대로 보여주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남아있는 저희가 이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의 팀에 진출했는 상태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진출권을 손에 거머쥐고 자, 이렇게 세 번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하위 지역 팀으로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하튼과 그렇게 파리 메이저 준비된 것은 저희 한 달쯤 뒤에 또 이 채널에서 전해드리게 되고요. 그렇죠. 자, 한 달쯤 뒤에 저 파리 메이저 뭐 아시아 대표팀 크게 보면 이제 아시아 대표팀들 그리고 조금 더 작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표팀들이 파리 메이저에서 다양한 이제 지역의 선수들과 경기를 겨루는 모습을 중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뉴라이프 선수들까지 모두 준비가 되었고요. 자, 저희는 바로 경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한국 프리리그 플레이데이 7일차 그 마지막 경기 뉴라이프와 매드독스 게이밍의 경기이고요. 맵은 영사관입니다. 자, 결국 이 영사관이라는 맵 뭐 뉴라이프 쪽에서 이제 이번 시즌에 두 번 활용을 했습니다. JCL 상대로 승리, 그리고 엘레멘트 미스틱 상대로 패배를 했던 바로 그 맵인데, 아, JCL 상대로, 자, 무승부, 죄송합니다. 자, 무승부. 결국 1무 1패이긴 그렇죠. 하지만, 자신들 그만큼 뭐 연습을 해왔다라는 말도 되고, 그나마 이번 시즌 뉴라이프가 선택했던 맵 중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얻은 맵이라는 게, 매드독스 게이밍이 좀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잉 그리고 대처가 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벤이 되었는데 역시나 이제 빠른 뭐 진입을 위해서라도 뭐 잉을 꺼내야 되는 경우가 특히나 이제 영사관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에코 벤까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공수를 통해서 진입을 할 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꼽히는 오퍼레이터들은 각자 하나씩 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인과 세처가 빠지면서 하드브리처들이 전부 다 남아있지만 뭐 여러가지 가젯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뭐 IQ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발키리까지 마지막 벤이 되는 가운데 물론 아웃플레이, 발키리를 활용한 아웃플레이 자체는 막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매드독스 게이밍이 IQ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가장 첫 번째 관문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뭐 이제 미라와 더불어서 뭐 리전, 스모크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 역시나 스마일보이 선수가 글라즈를 선택을 해줍니다. 사실 이제 글라즈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차고를 먼저 선택을 해주면서 이거는 이제 강제 설치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서마이트로 크게 뚫어낸 상태에서 물론 이제 밴딧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거는 이제 피아노빵을 널찍하게 먹거나 아니면 피아노빵 야외에서 조피아를 통해서 이제 바로 유탄을 통해서 뚫고 멀찌감치해서 밴딧 컨트롤하고 있는 고합성 플레이 밴딧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쉽게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스마일보이 선수의 글라즈. 일단 뉴라이프 같은 경우 자신들이 이전에 안정적으로 활용했던 조합들을 그대로 끌고 나와 있고 키라 선수의 도깨비, 노바 선수의 라이온, 그 스마일보이 선수의 글라즈. 이 포위망을 일단 매드독스 게이밍이 지하에서부터 막아낼 수 있을지 이것이 첫 번째 라운드의 관건이겠고, 히바나가 아니라 서마이트 잘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자, 빠르게 와피 선수 서마이트의 드론이 제거되고 있고요. 뭐 라이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연막을 깔고 오히려 내부 안쪽에서 라이언을 통해서 콜과 함께 검은 차 앞쪽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뭐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흰밴 바로 본네트 앞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검은 차와 흰밴 차 사이에서 연막을 뿌려놓고 안쪽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노바 선수가 함께 뭐 이원디와 함께 그리고 논리폭탄을 사용해주면서 순식간에 이제 신벤 뒤에 있던 이원들을 잡아내면서 설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던가 라는 플레이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마이트가 있다곤 하지만 비단 차고문 쪽이 아닌 뒤쪽으로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상당히 많은 뉴라이프. 딱 그래도 매드독스 게임이 각도를 여러 군데 많이 봐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창문이 깨져있는 것을 뭐 공격팀도 확인을 하겠죠. 그렇죠. 뭐 더군다나 이제 비자 쪽으로 올라오는 인원들은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큰 위험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라 선수 아예 비자실 쪽까지 쭉 봐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 쪽 클리어. 그러면서 노바 선수가 측면에서 도깨비가 봐준 그 위치를 들어갑니다. 아, 저거 피아노 쪽 트랩도가 안 깨져 있는 게 되게 아쉬운 게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뚫려 있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뭐 노란 계단 쪽 이제 탈출 계단 쪽에서 올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플레이는 쉽사리 할 수 없거든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냥 심리적 압박을 위해서라도 뚫어놓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일단 스타일리시 애쉬 선수의 스모크가 체력이 많이 빠진 가운데 에킵 선수가 노블레스 메카 선수를 처리해주고 있고 XX 선수가 2층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X가 뚫렸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기자실에 대한 압박을 문 쪽에서 밖에 넣어주지 못하고요. 자, 결국에는 피아노가 점거를 당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엘크비스 선수가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노바 선수 잡아주면서 자, XX 선수 오히려 그쪽에 해치가 안 뚫려 있었기 때문에 2층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건가요? 여기서 라이온이 끊깁니다. 4대4 스타일리쉬 선수는 체력이 일단 반까지 리셋. 그렇죠. 자 일단 그대로 라이온을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반대로 널찍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보나요? 아 못 본 거 같죠? 이거 내려옵니다 이러면. 살짝은 애매해진 가운데 밴딧이 일단 진입을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아 머리 살짝 봤죠? 그렇죠. 끊어냅니다. 헤드샷. 엘킵 선수가 그 와중에 스모크까지 커트 4대2 리드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캠까지 해킹이 되면서 순식간에 예스잼잼 선수의 리전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스마이보 선수가 세르지오 선수 잡아내고 설치 성공. 타르실 복도 쪽에 고립되는 리전. 아 기라 선수 깔끔하게. 물론 이제 이 와중에서도 레이크 선수의 밴딧이 빠르게 라이언을 잡아내주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사실 2층에 있는 로머가 플레이를 한다면 피아노 쪽 트랩도어를 뚫어준 상태에서 널찍하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조피아가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유탄이라는가 접착폭약 작업을 통해서 나머지 안쪽에 있었던 인원들을 너무나도 이제 손쉽게 잡아낸 것도 조금 문제라고 본다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상크 해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트랩도어가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2층에서부터 홀드를 하고 피아노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생각은 없나 보다 라는 게 뭐 결국엔 적중을 하면서 라인이 잡힌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결국엔 이제 수직 수평 작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쉽사리 그냥 건네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뉴라이프가 손쉽게 가져가는 모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공사를 안 한 것을 우연히 활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매드독스 게이밍이 1층과 2층에서 맵의 장악력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 진입한 이후에 각도 잡아놓고 뚫어놓고 들어가면은 그때 마음 편하게 요리할 수 있게 해주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템포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승리로 이어지기 힘든 것은 그 어느 팀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는 2층 영사진무실을 선택을 해주고 있는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 뭐 사실 이제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이 뭐 오리건 때부터도 그랬지만은 아 물론 이제 한 경기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그래도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이 프로리그에서 경기 횟수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찬찬히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방어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격 전략을 짜는 것보다도 뭐 많은 프로 선수들에게 물어본다면은 방어 전략 짜는 게 오히려 더 정말 이제 골머리를 앓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역시나 이제 매드독스 게임 선수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방어를 어느 정도 스코어를 안고 갈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공격해서 뉴라이프를 상대로 접점을 벌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격 시에 자신들이 템포를 조절하고 상대방의 그런 빈틈을 찔러 들어가는 거는 익숙할지 몰라도 조금 더 정교하게 상대방이 들어오는 위치를 예측하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위치의 정보에 따라서 방어 위치를 안전하게 교체해주면서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식의 팀워크에 있어서는 매드독스 게이밍이 좀 이제 전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이번 시즌에서 특히나 다른 팀들의 위협과 함께 드러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비자 쪽을 천천히 압박을 해가고 있는 뉴라이프 선수들. 이거 들어가나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이거 소리 못 들었나 봅니다. 이거 드론도 안 굴렸나요? 아 근데 키라 선수가 아 이거 이게 라펠 진입하면서 발차기는 하고 잡히면서 보완이 됐죠. 지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게 이거는 논리폭탄을 사용하고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바로 앞에 뮤트 제머가 깔려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방도 뮤트였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이제 라펠진의 근접 성공을 하면서 교환이 되었지만 여기 논리폭탄 남아있는 뭐 다른 유틸리티들이 많이 아쉬워지는 도깨비의 사망. 물론 이제 뮤트도 원격적 폭탄 들고 있긴 합니다만 4대4로 교환되었고 여기서부터 공격팀이 좀 더 좁혀 들어가야 되는 각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스타일레이션 선수는 정말 침착하게 집무실 폭탄 뒤에서 계속 확인해주고 있고요. 굳이 이렇게 먼저 뿌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원격 가스는 지금 단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1분이 남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사용을 했죠. 봤습니다. 이거 다리 보여요. 네, 여기서 혹시 마무리가 일단 부상
당했고 물론 부상 당한 거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부상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아 헤크 선수가 스마일 보너스 끊어주고 에크 선수 아직까지 스타일리시 선수 어 이거 시간 너무 끌리고 있어요. 스타일리시 선수 지금 잡은 거 모르죠. 아 여기서 에크 선수가 1킬 만들어주고 2대2 부상자까지 합치면 일단은 2대2 정도로의 차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가 저렇게 질질 끌린 걸 알기 때문에 저거 보고서라도 아 저건 부상 당했구나 이제는 알 수 있거든요. 어 이거 너무 어 돌파 아찔하게 들어갑니다. 선수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빠져나간 리전 하지만 에이크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와피 선수 사망.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대1 상황이죠. 오히려 빠르게 이동하면서 아 너무 뛰었어요. 이거 너무 대놓고 뛰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레이크 선수 바로 옆으로 돌아오는구나 알고 휙 돌아보죠. 그쵸? 물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한 대략 6초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살짝 급했던 엘큐베스 선수 분전해봤습니다만 비질이 측면에서부터 잘 잘라주면서 결국 계속된 교환을 자, 주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뉴라이프 쪽에서 원하는 식의 뭐 가젯 활용 그런 연계를 통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고 1대1을 강요하면서 출혈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 뭐 되게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하기 힘들지만 마지막 1대1에서도 승리 가져가고 자, 전체적인 스코어를 맞춰줍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뭐 시간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마음이 급했던 엘크비스 선수의 조피아가 결국엔 사망을 하고 말면서 정말 이제 치열한 뭐 공방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정말 매드도스 게이밍 선수들 지난번 경기에서 보면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 자 지금은 아슬아슬하게지만 짤아가면서 1대1 매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매드도스 게이밍이 전체적인 라운드 사실 어떤 팀을 상대로 하건 방어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라운드 끌고 가면서 공수 교대가 되기 전까지 최대한 점수만 안 주면 되거든요. 굳이 뭐 이기는 거 상관없이 뭐 점수차 1점 차를 조금 뒤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동점 차이를 가져가면서 공격을 끌고 간다던가 한다면은 더욱더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여기서 비질과 함께 세르지오 선수의 카베이라가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운드를 거치면서 매드독스 게이밍 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공격적인 정말 방어지만 공격을 하는 것처럼 템포 자체를 공세로 주도를 하는 식의 플레이로 아예 자신들이 원하는 박자대로 이번 판을 좀 끌어주겠다라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런 식으로 로밍 밸런 굉장히 하드하게 많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방어 전략을 미흡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기도 합니다. 제가 좀 너무 억세게 말하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에 대해서 전략 스트레스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는다면 차라리 로밍을 빠르게 굴리면서 1대1 피지컬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단순히 1대1 상황만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브로머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상대방을 골탕을 먹이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전략이 준비된 전략이 그다지 크게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로밍을 굉장히 다수 병력 굴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죠. 근데 3명? 굉장히 많네요.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드독스 게임이 뉴라이프 쪽에서도 물론 이런 활약전을 뭐 잘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엘크비 선수 일단 1킬 엘크비 선수가 만들어줍니다. 자, 하지만 지금 매드독스 게이밍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드하게 로밍별로 많이 굴리는 게 잘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XX 선수가 맞춰주고 아까 이어서 XX 선수의 빚을 여전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쉽사리 작업을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노블레스 메카 선수가 노반 선수 잡아내주고 이거 생각보다 로밍별로 많다는 거 이제서야 알았지만 이미 인원은 두 명이 제거가 된 뒤입니다. 여기서 4대3까지 맞춰주고 카메라가 잡혔지만 로봇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매드독스 게이밍 아예 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프 지금 무엇을 보면은 당황했는지 보이냐면은 키라 선수입니다. 키라 선수 논리파도 하나도 안 쓰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로 지금 빠르게 인원들이 제거될지 몰랐고 하드하게 로밍 병력을 플레이할 줄은 몰랐다는 게 이런 식으로 논리포턴 횟수만 봐도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3대3
어쨌든 뉴라이프 쪽에서 자신들의 가젯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거부하는 공격 템포를 보여주는 방어팀인 매독스게이밍. 그래서 3대3으로 수적인 열세는 극복한 뉴라이프. 다시 한번 할킹 들어갑니다. 자, 할킹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 지금 사실 이제 그다지 크게 볼 수 있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아, 핀 제대로 찍혔죠? 시간 30초, 아직은 좀 넉넉한. 아, 살짝 보이죠? 자, 엘크리스 선수. 틈새로 1킬. 예스잼잼 선수 사망. 계속해서 예이거의 위치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다음 스타일리시 애쉬. 이거 와삐 선수 너무 잘 봐주고 있거든요. 이제 키라 선수 함께 내려가면서 그래도 이제 진입은 해야죠. 집중 소리. 에이데스 제거되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도둑질까지 밟았습니다. 자, 누워서 기다리고. 아, 키라 선수가 노래스 선수 마무리 짓고 부상 당했었던 거죠. 자, 설치했지만은, 그리고 방어템이? 이거. 타임 오버로 이거를 설치를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은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히. 아, 이거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힘벤 본네트 앞에서 설치가 되고 있지 않았었나요? 설치를 하다가 뭐 일어난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뭐 마지막 싸움에 신경 쓰다가 뭐 설치가 안 된 건지 몰라도 뭐 그래도 일단 방어 측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정말 뭐 저도 이제 뭐 사실 이제 보는 분들도 정말 이제 물음표를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저희가 3분 그죠. 3분 딜레이이기 때문에 3분 뒤 아마 채팅창에 물음표가 도배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 무슨 실수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은 설치가 취소가 되면서 정말 극적으로 매드독스 게이밍이 2대1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찌됐건 승리를 한 건 매드독스 게임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매드독스 게임은 방어 전략이 없어요. 방어 전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단순히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드하게 로밀 병력을 굴려서 순수하게 피지컬 게임, 정말 좀 더 원초적인 게임으로 끌고 갔던 게 매드도스 게임이고 정말 잘 들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금 당장에 준비되지 않았던 전략의 상태를 알다 보니까 이렇게 로밍을 하드하게 굴린다는 것, 정말 자신들을 자성찰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뉴라이프를 상대하는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뉴라이프가 물론 되게 초반부터 러쉬에서 피지컬로 승부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연계를 하는 이런 이제 가젯의 활용, E1D라든지 그 놀이포텐 활용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긴 채로 계속 로머 간에 정말 순수한 피지컬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간의 연계, 서로 간의 유틸리티로 인한 백업이 안 된 상황에서 뉴라이프는 사실 매드독스 게임이 그 어떤 팀들과 마찬가지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대1의 상황. 역시나 이번에는 이번에도 레이크 선수가 계속해서 관리 사무실을 막아주고 있는데 레이크 선수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 피지컬이 정말 매섭습니다. 일단은 로비 쪽에서 이번에 2층을 매우 강력하게 강화해서 막아주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뉴라이프 2층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거 그냥 예이거는 아예 지하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자, 드론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레이크 선수 오늘 비질로 아주 근데 레이크 선수 와 진짜 레이크 선수 반속 빨라요. 머리 보이자마자 잡아내고 E1D와 놀이포트 둘 다 들어왔어요도 불구하고 무난. 아, 근데 키라 선수 와 그 마법수 자, 다시 한번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실에 두른을 굴리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들어가도 되겠죠 이제. 자, 일단 한번 더 노래폭탄 활용해주면서 이제는 2층을 완벽하게 장악하러 들어갑니다. 전 계단 아래쪽 숨겨서 기다리고 있는데 라이온이 아까 살짝 봐주고 이탈했거든요. 자, 예이거 그렇죠. 노블레스 선수 정말 날카롭게 잘 봐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깼죠? 스마이보 선수가 세르지오 선수의 마에스트로 끊어주고 1층 장악. 노버 선수가 노블레스 메카 선수의 예이거 잡아주면서 접촉까지 먹어냈고 이쪽에서 캐슬이 만들어놓은 빈테이블 뒤로 돌아오면서 버지러 가지 못하고요. 이거는 먼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설치 성공. 스타렛 제시도가 그동안 높아서도 끊어주긴 하지만 이미 설치가 돼버린 폭탄트 장비. 그래서 리전이 일단 키라노드가 1킬 맞추고 리전은 여전히 지리 중입니다. 혼자 남아있는 예스템님 선수. 아 이제 위치 들어놨죠. 아 이거 1층에 있는 거 콜 나오면은 그냥 바로 키라 선수가 잡아주겠는데요? 자 키라 선수 계속해서 일단 알죠? 이제 1층에 있는 거 알죠? 이거 죽는데 자 창 사이에 두고 교전. 키라 선수 한번 빠져주면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죠? 그렇죠. 킬 만들어줍니다. 키라 선수 무리하지 않고 침착하게 봐주면서 예스잼제 선수 마무리까지. 어, 바젯의 활용이든 시간의 활용이든 이 선수들이 이런 교전에서 정말 피지컬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냥 피지컬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팀의 유틸리티를 활용하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가 그런 거를 뭐 잘 보여줬던 마지막에 뭐 단순했던 하지만 매우 위력적이었던 무빙이었고요. 자 그럼 매드독스 게이밍이 결국 템포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로밍을 활용한 건 좋지만 초반에 아예 뉴라이프도 아예 가젯을 활용하는 타이밍을 빠르게 잡고 로머들 1선에서부터 모든 것을 투입해도 되니까 1선을 걷어내는 데 집중하자라는 식으로 점점 더 자신의 템포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2 상황. 자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로밍 병력을 넓게 분포를 시키면서 굴린다는 걸 알고 있는 뉴라이프다 보니까 방금 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전 라운드와는 다르게 히바나 아니 히바나 아니죠 그 도깨비가 논리폭탄 한번 사용해주고 또 한번 이제 관리 사무실을 진입했을 때조차도 진입하기 직전에 논리폭탄을 사용해주면서 꾸준하게 경계해주는 모습. 자 다시 한번 뉴라이프가 템포를 천천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트치 게이밍 이 영사관에서 자신들이 좀 주도할 수 있는 자신의 템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끌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쨌든 라운드 안에서 보여주는 큰 발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대방 또한 맞춰주는데 그렇게 맞추는 상대방의 오더에 또다시 적응하면서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오더를 만들 수 있을지가 이제 오늘 남아있는 라운드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지금 이거는 나중에 다시 회수를 할 생각인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이제 킬로그램을 전부 다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이거 뭐 벽쪽으로 월뱅을 유도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국정에서 보여줬던 한국 알리바이들 국경에서 보여줬던 모습이긴 한데 그렇죠. 상대방이 이제 벽 너머로 프리파이어 할 만한 지역에다가 프리즈마를 대기시켜 놓고 거기서 위치를 파악해서 바로 이제 자신의 역습을 해버리는 이거 국정에서 세르지오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 안쪽에 있는 홀로그램을 전부 다 제거를 해놓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복사기방 쪽으로 매달려서 창문에서도 각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향석을 안 하거니 진짜 본체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낭패이고요. 오 키라 선수 방패 하나 있었습니다. 키라 선수 방패 스텝 빠르게 제거됩니다. 오 공격적으로 막아주지만 키라 선수가 스타일리시 애쉬 선수의 스모크를 끊어주는 데 성공했고요. 여기서 창문에서의 피킹 싸움 패배하는 스모크. 아 이거 언제든지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요 메카 선수. 아 근데 E1드 쓰고 일방적인 공략하려는 공격팀. 자 그래서 키라 선수 유미한 킬로 이어지는 못했습니다. 노바 선수가 세르지오 선수의 알리바이 컷 5대3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원격적 아 가스탄 그리고 엑스릭 선수가 각도를 봐주는데 이거 보이고 있죠 선방? 선방선? 자 메카 선수가 1킬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아 저기 강화를 해둔 건가요? 방금 옆벽을? 이거는 설치 못 막았고요. 스마이보 선수가 1킬 만들어주는 가운데 난전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뉴라이프 쪽에서 오히려 난전을 이제 완벽하게 적응해주면서 매드독스 게이밍이 올린 템포에 한껏 적응해주는 뉴라이프가 설치 성공. 외벽을 강화를 아 그러니까 내벽 안쪽을 강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안전하게 지금 설치를 할 수 있었죠. 저거는 뭐 정석적인 그런 방어에서 강화를 하는 위치라고 해도 저것을 감안하면서 지금 요격을 노려봤어야 되는데 매드독스 게임이 결국 외곽에서 승부를 너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외곽에서 커트되면서 패배. 5라운드에서는 그냥 중심이 그대로 돌파되면서 설치를 허용하고 뉴라이프가 3대2인 상태로 공수교대에 들어갑니다.
사각계단을 정말 하드하게 막을 경우에는 저 내벽 안쪽에 일벽을 강화를 해놓는 게 아니라 강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게 더 좋고요. 물론 이제 하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보다가 빠질 생각이면 저렇게 이제 강화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매드도스 게이밍 선수들의 그 움직임을 봤더라면은 저거는 이제 하드하게 막았겠다. 이제 사각계단 쪽에서 채광까지 계속해서 제어를 해주겠다라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내벽 안쪽에 강화벽을 올렸다는 게 조금 아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섯 번째 선택으로 에이킵 선수 또한 알리바이를 골라주고 지금 로비를 선택했기 때문에 창문에 활용한 피킹 싸움에 있어서 프리즈 마리크에서 활용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매드독스 게임의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취약한 방어임에도 불구하고 3대 결국에는 1점차, 제가 아까 전에 초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1점차에서 공수교대가 된다면은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또 플레이가 될지 모르다, 공격에 좀 더 자신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뭐 뉴라이프가 방어시에 흔히 하는 패턴이긴 하지만 또 여기서 아예 2층도 지하도 아닌 1층을 먼저 골라주면서 뭐 충분히 방어 가능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보편적인 방어 위치라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먼저 되게 사소하게나마 템포를 흔들어주려고 합니다. 2층 공사해주면서 무난한 로비 방어 가려고 하는데 세르지 선수의 몽타뉴가 얼마나 팀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자 사무실로 빠르게 들어오는 세르지오 선수. 하지만 이거 관리 사무실에도 인원이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후에 봐주려고 하는데 일단 엘큐 선수 공사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도 꾸준히 밟아가면서 야금야금 체력에 달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공수 방패가 있는데 저 지역을 들어가기 조금 껄끄럽다 생각을 하는지 지금 몽타뉴와 함께 계속 2층으로 돌파할 수 있는 루트를 찾고 있고요. 자, 결국에는 중앙 원형 계단을 올라와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이원디와 함께 너무 위험한데요? 그냥 가나요? 아, 근데 레이크 선수가 먼저 또 잡았어요. 먼저 반속도 보여주면서 마이볼 선수 컷. 여기서 몽타뉴가 체력이 많이 빠진 가운데 엘크 선수 뒤에 좀 막긴 했지만 뒤로 빠집니다. 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스타일리쉬 선수 애쉬를 잡아내고요. 자, 그리고 예스템 선수가 캐나도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이거 위험하죠? 체력 얼마 없어요? 악의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알고는 있죠? 아, 약간 등을 노려봤지만 세르지오 선수 이미 이동을 했었고요. 자, 대신 와피 선수가 기자실 쪽에서 교전을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세르지오 선수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계속해서 악의 눈을 통해서 너무 맞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 돌리죠. 바이스트로 근데 이거 위험해요. 돌리면서 지금 옆에 뚫린 거 모르나요? 세르지오 선수 그래도 방패를 잘 막아주면서 노블스베카 선수를 잘 불러냅니다. 엑스백 선수가 엘크 선수 컷. 이렇게 되면 3대2로 자, 단 둘만 남은 상황. 네, 여기서 1대1 교환을 가져가는데 노바 선수 혼자서 여기 있는 총으로 마무리. 자, 샷건건 총으로 마무리 치고 노바 선수까지 1대1 상황 만듭니다. 이거 전술 크로스버도 써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먼저 보고 잡아내는 건 엑스레이크 선수. 아까 전부터도 이따금씩 레이크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선수는 매드독스 게이밍 입장에서도 좀 돋보이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뉴라이프 선수들 상대로 정말 1대1을 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확실히 오늘 이전 맵부터 이 엑스레이크 선수가 컨디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는 그 누구든지 1대1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줬지만 그런 그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순수하게 피지컬로 그렇게 1대1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거기서 얻어진 이득을 팀 단위로 굴릴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엑스레이크 선수가 혼자 접수할 수 있는 라운드와 엑스레이크 선수가 킬을 먹는다고 해도 가져올 수 없는 라운드가 갈려지는 건데 자, 방금은 이 마지막 1대1 상황까지 만들어주고 엑스레이크 선수의 그런 마무리를 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3대3 따라가는 데 성공하고 미라에서 바꿔주나요? 엘크 선수? 고민하고 있죠.
자, 결국에는 알리바이를 가져옵니다. 방금 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엑셀크 선수가 마무리는 이제 본인이 먼저 피킹을 하면 또 잡아내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스마일보이 선수가 2층 화장실 쪽에서 미리 쬐고 있던 특히나 이제 근접에서 정말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SMG 1, 2를 상대로도 먼저 피킹을 하면서 또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팀의 돌파력을 충분히 나타내주면서 3대3 상황까지 끌고 갑니다. 이거는 포스 게이밍 팀들이 어떤 곳을 보완해야 될지는 그 아직 방어 측에서의 문제 그것은 이제 오늘 더 이상 뭐 해결할 필요도 없고 일단 오늘로서는 마지막 공격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 공격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지 이런 피지컬과 난저 유도 능력을 자신들의 장점을 대화시키는 법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도 이제 노바 선수의 마이스크로 방금 전에 굉장히 이제 악의 눈 때문에 위험할 뻔한 상황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와중에서도 지금 제거할 수 있는 병력은 역시나 스타일리 선수 애쉬 유탄 단 두 개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이제 마이스트로의 유탄을 사용하라고 싶어도 이렇게 되면 철조망을 제거하거나 들어가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꼽히기 때문에 만포 사용하기도 굉장히 좀 난감하긴 합니다. 그리고 왑지 선수의 캐스바리케이트가 있거든요. 아, 진짜 유탄의 소모를 계속해서 폭발물의 소모를 계속해서 끌고 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뭐 방패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독스 게이밍이 좀 안고 가야 되는 페널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뉴레프는 아주 똑같은 방어를 가지고 아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먼저 뚫어주죠. 이렇게 하면 노바 선수 조금 더 멀찌감치서 지금 드론을 킬 수밖에 없습니다. 노바 선수 같은데? 일단은 계속 방탄 패널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역으로 먼저 피킹을 해줄지 다만 그만큼 아게누를 못 보죠. 일단 아게누는 다른 요원들이 활용해주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 봤죠? 아 보고 나서 사건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스마일보이 선수 2층에 대한 압박이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북쪽에서부터 돌파를 시도하다가 한 명의 요원을 손실합니다. 엑스레이크 선수가 사망합니다. 이거 라모스 선수도 위험해요. 아 이거 왜 2층부터 클리어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확실히 아까 성공적으로 가져왔던 오더가 아닌 반대쪽 오더로 들어가다가 지금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는 매독스 게이밍 에크리 선수가 마무리 세르지오 선수의 몽타주가 사망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서야 라이온과 애쉬가 그쪽 관리 사무실에서부터의 돌파를 가져가 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일보이 선수가 천천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네. 순서가 뒤바뀌었죠. 1층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층부터 멀리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서마이트로 화장실을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스마일보이 선수가 스타일리시 S 선수에게 사망 하지만 엘크 선수가 바로 서마이트 잡아주면서 수적으로 열쇠 계속 처하게 되는 매드독스 게이밍 자 시간은 20초 이거는 폐색이 굉장히 짙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쵸? 힘들었죠? 키라 선수 그 힘든 상황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고 2킬 연속으로 낮아가면서 뉴라이프 이 경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뉴라이프 측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결국에는 8라운드 사실 이제 빠르게 그 노바 선수가 있는 자리를 강화를 그러니까 브리칭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긴 했습니다만 2층을 어느 정도 클리어하고 난 상태에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제 접착 포격 발열소 포격을 통해서 빠르게 부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2층을 도는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뭐 모든 이제 시즈의 전략이 기본이긴 하지만은 상대방의 위치가 있는 곳에서 그 위에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 조금 안타까운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점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매우 가파르게 따라잡고 있고요. 오히려 오리곤에서보다 더욱더 날카로운 승부 보여주고 있고 엘크 선수 펄스에서 마이스트로로 교체를 합니다. 매드독스 게이밍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서부터는 여섯 번째 선택을 쓰기보다는 자신들이 정말로 잘 쓸 수 있는 픽들로 선택을 처음부터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다시 한번 2층 영사진무실을 방어를 시도하는 뉴라이트 선수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지표 점수 이제 스탠딩 지표만 보더라도 3위 팀과 꼴찌 팀의 경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뉴라이프 대한 또 기대감이 워낙 큰 것도 사실이었고, 반대로 이제 매드도스 게이밍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계속 놀라운 중계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이라고 많이 느끼고는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 뉴라이프를 상대로 영상관에서 4대3 상황 끌고 왔던 매드도스 게이밍 선수를 다시 한번 세르지오 선수가 몽타니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일단 세르지오 선수의 몽타니 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층 돌파에 있어서 결국 이제 어디서부터 들어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쵸. 그 관리사무실 쪽으로 일단 가긴 합니다. 폰 자체는 관리사무실. 그러니까 외벽을 이런 식으로 막아두려고 하더라도, 그니까 사각계단 쪽에서 있었던 인원이 스모크라면은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설치가 들어갈 때 스모크를 충분히 던져주면은 이렇게 외벽 뒤에서 숨어서 설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막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예거라던가 그 외 오퍼레이터가 지금 설치를 이제 제외해주려고 한다면은 강화를 안 해놓고 보는 게 훨씬 더 낫죠. 자, 그리고 역시나 세르지오 선수 가뿐하게 로밍 병력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아군에게 있고요. 자, 여기서 자 세르지오 선수 역시나 이번에도 숙련된 몽타니의 모습 보여주면서 계단 위쪽으로 다 주면서 일단 시야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하면 되게 공격적인 플레이 보여. 아, 레이크 선수 이번에도 또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스마이보 선수의 초탄 이후에 에임이 많이 흔들리는 틈에 캡탕 체력이 반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날카롭게 1킬. 사실 이제 무배율로 그런 화력을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배율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1대1 전투를 하기에는 워낙 거리가 멀기도 했죠. 연막. 전투 크로스보우 쓰면서 아 주나요? 가스탄을 한번 막아주고 있는 와피 선수. 천천히. 아, 이거 밟고 있는 거 알고 있죠? E1D 쓰긴 하는데 여기서 이동시방패를 활용한 오더 나오고 있고요. 와피 선수의 방어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노블레스 선수가 뭐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차라리 1층으로 빠르게 들어가는데 아래에서 위로 그 수류탄을 던져내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노가 선수 잡아냈어요. 선수 창문으로 싸움을 걸러왔다가 사망했고, 이거 지금 와피 선수 자리도 그냥 버그로 제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먼저 피킹을 하면서 또 싸움을 걸러갔다가 사망하지마. 이거 교환을 잘해주고 있는 에크빗 선수. 아니 애쉬가 1층에 혼자 남아있던 애쉬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원들이 3명이 들어가다가 에크빗 선수의 중앙에서의 커트, 그리고 키라 선수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아 올라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먼저 잡아내야 되는 건 엘크비스 선수. 그니까 지금 이 자리죠. 방금 전에 저렇게 이제 이동식 방패의 자리, 저거는 이제 이번에 파리메이저에서도 많이 나왔던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층을 봐줄 수 있는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버기 생존해 있다면 아래에서 위로 수류탄을 던져내면서 잡아내던가,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바닥 작업, 결국에는 이제 버그 스켈렌 토키를 통해서 뚫어놓기만 하더라도 저 자리는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워낙 킬이 또 한번 잘 났다고 연쇄 반응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다시 반대로 역으로 잡히는 모습, 역습을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서 뭐 여섯 번째 선택으로 가져왔던 마이스트로 픽이 제대로 먹히면서 5대3 가져왔고, 글라즈 세르지오 선수가 골라주고 있습니다. 세르지오 선수가 여기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팀의 중심에 있어줘야 되는 픽들을 골라주고 있고, 이 와중에 엑스레이크 선수는 트위치 자신의 화력을 살릴 수 있는 픽 가져오는데 애쉬를 라이온으로 바꿔주고 있는 스타일리시 애쉬 선수 선택 확정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죠. 사실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이제 스타일리시 선수가 지금 당장의 개인적인 피지컬로 좋은 면모를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쉬를 잡고 있고,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파세탄을 운영하는 모습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제 라이언 같은 광역기, 그리고 상대방 그러니까 아군을 보조해주면서 상대방의 뒤치기를 미리 봐줄 수 있는 그런 백업 오퍼레이터,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요원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좋은 선택일 수 있죠.
그래서 5대 3. 아, 레이커스 포인트는 압박을 또 당하게 되긴 하는데 글라즈 TH 서마이트 일단 라이온까지 끌고 온 상황에서 레드독스 게이밍 자신들도 이 지하를 뚫는 데 있어서 글라즈 활용하는 오더를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방어를 시도하는 뉴라이프 선수들은 뭐 로밍을 그다지 하다하게 나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키라 선수와 함께 뭐 스마일보이 선수, 특히나 이제 키라 선수는 어느 정도 그냥 고독을 위에 깔아둔 상태에서 뭐 지원을 요청한다면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사각 노란 계단에서 빠르게 지하까지 다시 한번 복귀를 시도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로밍은 예거 스마일보이 선수 혼자 있습니다. 아, 이거 들어가기 어렵죠?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이 화막 뭐 돌파, 그래도 돌파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렇죠. 미수청이나 빠르게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위험하긴 해도.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리전. 자, 드론 살금살금 들어가서 제거 가능합니다. 이거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제거 바로 불을 뿜어주고요. 그러면 이대로 돌파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 이거 실드가 조금 이동식 방패가 신경을 쓰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들어볼 것 같습니다. 드라이프가 좋아하는 저 동선을 틀어주는 자, 이동식 방패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반대쪽도 일단은 부서놔야 되고, 라이언은 여전히 기자실에 대한 압박을 아까의 이야기를 앞서서 말하면은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도 그래도 확실히 브리핑이 되고 전략을 조금 더 수정하고 있습니다. 스탈린 선수가 저렇게 이제 안전적으로 피어노 방을 보면서 나머지 뭐 예거라던가 아니면 키라 선수,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런 사각계단 쪽에서 피어노 방까지 갈 수 있는 오퍼레이터인데 계속해서 꾸준히 잘 봐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죠. 자, 이제 키라 선수 여기서 사망. 스탈린 선수 기자실에서 기다리던 만큼 이득 봤고요. 시포 들어갔고, 아, 와피 선수 잡아냅니다. 지금 사망. 에크 선수가 세르지오 선수까지 커트. 그러면서 예이거가 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장전 중인 상황에서 엑스레이크 선수가 와피 선수까지 커트. 두 명에서 세 명을 막아야 됩니다. 라이온 들어오는 게 보였죠? 그렇죠. 벽을 잡아내고요. 이렇게 2원 뒤에 보이지만 근데 이거 설치하고 있죠? 성공했습니다. 성공. 팀 여기서 예이거의 기동력, 엘크 선수의 에이코브를 활용해서 뚫어내야 됩니다. 티치의 감전 드론 이동해 주고 있고요. 한 대씩 천천히. 이거 피 얼마 없거든요. 잡고. 아, 누웠어요, 누웠어요. 이거 확인했죠? 그리고 엑스레이크 선수까지 감전 드론. 그러면서 56 엑사이로 마지막 가져가고 티치 감전 드론에 킬이 나오고 있네요.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 정말 이번 라운드, 그러니까 이번 은행의 영상관에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들이 전략이 없는 걸 압니다. 전략이 없는 걸 아니까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다방면으로 로밍 병력을 굴리면서 최대한 피지컬 싸움으로, 순수하게 그냥 전략을 배제하고 피지컬 싸움으로 몰고 갔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지금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일리쉬 선수가 사실 오버데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팀 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걸 아니까 애쉬를 빼주고, 애쉬를 빼주고 라이언을 통해서 백업을 봐주면서 아군이 콜이 나오면은 E1D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스마일보이 선수를 결국에 스마일보이 선수의 키라 선수였는지 모르겠는데, 아, 키라 선수였겠죠? 리전을 잡아내는 모습까지 이거는 지금 본인들이 당장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120% 발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진짜 자신들의 이런 난전 능력, 오늘 자신들의 컨디션 때문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뭐 느꼈던 점을 제대로 활용해 주는 것 때문이든 매드독스 게임이 이런 게 바로 저번 게임에서 오늘 또 성장한, 이번 주에 또 성장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그런 성장한 모습으로 지금 무승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갖춰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 물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또다시 한번 뭐 패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적으로 드디어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제 계속해서 프로리그를 진행하면서 성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라는 것,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뉴라이프, 자, 사실 이제 본인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뉴라이프라고 한다면은 이제 레인보우 식스 한국 프로씬
그 아마추어 시부터 해가지고 통틀어서 굉장히 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뭐 더욱더 반대로 압박이 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매치 포인트 뉴라이프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맨독스 게이밍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결국 무승부뿐이지만 제 여기까지 매섭게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서 노블레스 선수가 스마일보이 선수의 스모크를 잡아내면서 스모크 잡아내면은 유지력 굉장히 낮아지고 더욱더 세르지오 라모스 선수의 몽타뉴가 매서워지거든요. 시간을 낭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요원이 가장 먼저 끊기면서 네, 이런 세르지오 선수가 2층에서부터 방패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연막 던지고 이원디와 함께 들어갑니다. 자, 과연 무승부를 끌고 내려고 갈지 아니면은 극적으로 승리를 할지 아직까지 2분이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연장이 없는 게임. 타뉴. 오와, 일단 고독질 한번 밟아 주고요. 자, 사플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키라 선수. 아 이거 뒤에서 빼고 공짜를 만들고. 그렇죠. 고독질 지원. 탈출을 할 수도 있고 고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압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에크비스 선수. 에크비스 선수가 측면에서 잡아내면서 방패 측면에서 이거 이원디 올릴 때 뭐라도 해야죠. 자, 그리고 노바스도 끊어내는 엑스네이크 선수 트위치로서 활약 정말 제대로 써주고 있고요. 자 3대 4 상황 아직까지 인원수 차이는 단 하나. 키라 선수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구멍 만들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저 첫번에 아 그래도 라이온이 한번 드론 돌려주면서 아 이것만 확인하면 안돼요. 긴테이블 저 확인 못한 것 같거든요. 긴테이블 확인 못했어요. 이정을 안나요? 하지만 여기서 서로 죽지 않으면서 아 와피 선수가 XX 선수 잡아주면서 엘크비스 선수가 동시에 나와서 리정과 교전하자마자 튀어나와서 킬 만들어주고 마지막 설치까지 예스텐전 선수가 끌어내려고 하지만 포위 점령 옵니다. 그래도 예스텐전 선수 1킬. 아 이거 와피 선수가 살짝 보고 있죠. 결국에는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면서 뉴라이프 매치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뉴라이프에게 이 영차권이라는 맵에서 어마한 압박을 넣어준 매드독스 게이밍. 물론 이제 매드독스 게이밍이 계속해서 주마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성장이 아쉽게도 승리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대4로 마무리. 오늘의 뭐 두 개의 매치 뉴라이프가 2대0 그리고 UR이 2대0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뉴라이프 선수들한테 그다지 또 큰 말을 안 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강력한 팀. 특히나 뭐 스탠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순위 탑3에 들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별 말이 없었던 거지 역시나 꾸준히 잘해주었던 뉴라이프고요. 뭐 그에 비해서 이제 결국은 언더독으로서 그러니까 매드독스 게이밍 선수들 계속해서 치열하게 올라오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모든 팀의 성장을 보는 게 즐겁기는 하지만은 더더욱더 뭐 값진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식스 시즈 프로리그 플레이데이 7일차 마지막 경기 뉴라이프와 매드독스 게이밍의 경기는 뉴라이프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매드독스 게이밍 그리고 이제 타이런트 같은 경우도 성장하는 모습 그런 패배를 거듭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뭐 숨기거나 최소화하려는 그런 그림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모든 팀들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프로리그의 무대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획기적인 속도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은 아 글쎄요.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 연패를 끊기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매드독스 게이밍 결국에는 또다시 한번 패배를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만 경기를 천천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를 보이는 특히나 이제 탑3에 들어가는 뉴라이프를 상대로 정말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무승부까지 이끌고 갈 뻔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주차 뭐 계속해서 이제 매드독스 게이밍의 다음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게 많드네요.
자, 그러면 그 저희는 일단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 팀들의 경기를 봐야겠고, 저희 또 내일 프로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내일 프로리그 무려 이제 ASB와 JCL의 경기, 그리고 엘리멘트 미스틱과 레디업 게이밍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첫 번째 경기를 하고 있는 ASB는 현재 스탠딩표로 보자면은 2등, 그리고 이제 엘리멘트 미스틱이 1등을 가져가고 있는데, 양측 다 정말 이제 가장 강한, 뭐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현재를 대표하는 프로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두 팀인데, 자, 내일은 ASB와 JCL의 경기, 그리고 팀 엘리먼트 미스틱과 레디업 게이밍의 경기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 7일차 경기 간략하게 어떻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서로가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놀라운 결과라고 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그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7일차까지 오면서 확보된 순위표로 봤을 때 나와 있던 결과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숫자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부에서 선수들이 성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임새는 오더, 자신들의 장점을 이미 어느 정도 완성시킨 상태로 들어온 UR과 NL이 오늘 자신들의 상대였던 타이런트와 매드독스 게이밍 상대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모습 보여주고, 되게 뉴라이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기세를 유지하기에는 저번에 이제 JCL 상대로의 그런 무승부도 그렇고, 방금도 6대4까지 위협을 당하면서 최근에 그 마무리하는 그림이 조금 아슬아슬해지곤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들의 그런 공격적인 모습, 되게 빠르고 경쾌한 공세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마무리 지었고, UR 같은 경우도 짜임새 있는 오더, 상대방에 대한 분석 이후에 한번 기세를 잡았을 때 그것을 놓지 않는 정말 철통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재미있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첫 번째 플레이데이를 마무리 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했던 오늘 7일차 경기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프로리그 8일차 경기, 플레이데이 8일차,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에는 버스스 온 코리안 컵으로 계속해서 레인보우 식스 KR 채널에서 뵙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전해드렸던 여름장마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해설에 힘써주신, 자, 제가 삼쿠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쿠아님이셨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은 내일 저녁 8시에 한국 프로리그 8일차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